플러스 싱크니제이션. 새로운 큰 주제다. 그 스케줄링을 했는 거, 스케줄러가 하나의 큰 주제이듯이 이것을 싱크니제이션도 하나의 큰 주제인데, 이건 뭔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가 뭔지는 알았어. 하나의 프로세스가 뭔지 알았는데, 이 프로세스가 스케줄링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지? 그러면은 스케줄링 되는 과정에서 이 CPU는 하나이고 프로세스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해주잖아. 그치? 그 의미는 하나의 CPU에 대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야.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지? 자, 그러면 싸우는 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프로그래머니까 우리의 의도에 맞춰서 순번을 정해줘야 되겠다. 그게 프로세스 간의 동기 문제야. 프로세스의 싱크니제이션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밥을 한 숟갈 먹으면 너도 한 숟갈 먹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것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듯이, 굳이 스케줄러를 거치면 그 오버헤드가 따르잖아. 그치? 그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좀 써보자. 그게 프로세스 싱크니제이션이다. 동기거든. 그래서 백그라운드 얘기하고 이제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지 중요한 얘기인 게, 프로그램 중에서 크리티컬 섹션이라 하면 같이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야. 공유되지 않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개인적으로 필요한 공간들이 있지.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화장실 간다든가 이런 건 개인 공간이잖아. 근데 교실 같은 이런 거는 공유 공간이지. 그지? 교실에 뭐 혼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그거 교실이 아니야. 그지? 화장실에 두 개 들어가, 둘이 같이 들어가겠다 하면 그것도 화장실 아니야. 명확히 개념이 다른데거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것은 화장실 같은 데야. 아니면 뭐 이렇게 탈의실, 옷을 바꿔 입는 그런 개인 공간 같은 데가 크리티컬 섹션이거든. 크리티컬 섹션에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 됐는지 내가 이따 보여줄게. 이게 데이터가 엉겨서 연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크리티컬 섹션이다. 그래서 그 크리티컬 섹션이 프로그램에 군데군데가 있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하드웨어로 하는 방법이 있고 소프트웨어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또 나온다. 됐니? 크리티컬 섹션이 왜 필요한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이해됐니? 필요성을 알면 공부 반을 한 거야. 문제를 알면 공부 반을 한 거라고. 무슨 문제가 있어? 어? 프로세스 싱크니제이션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고? 어? 충돌 나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 자동차도 뭐 충돌 날 수도 있잖아. 깨지고 돈이 들어서 그렇지. 충돌 나는 문제부터 보자. 봐. 이게 버퍼 컨슈머 프로듀서 문제야. 여전히 컨슈머 프로듀서 문제인데, 여기에서 버퍼 사이즈가 열이고 스트럭처가 있고 이제 버퍼 속에 포인터가 두 개가 있었지? 인 포인트가 있고 아웃 포인트가 있었다.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다는 카운터 숫자가 있었어. 근데 잘 봐. 프로듀스는 인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채워넣고, 컨슈머는 아웃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고 있다. 그치? 그래서 정확히 이제 봐야 돼. 이게 next produced, 새로 데이터를 생성한 놈이 있고, while loop을 여기에 무한 loop을 도는데, while counter가 buffer size랑 같으면, 즉, 그 버퍼가 10칸이 있는데, 그 counter가 그 속에 데이터가 몇 개 들었냐는 얘기다. 그치? counter가 buffer size만큼 충분히 컸으면, 버퍼가 가득 찼기 때문에 producer가 더 이상 데이터를 채워넣기가 힘들다. 그래서 do nothing을 하면서 이게 무한 루프를 뱅뱅 돌고 있다가
칸토가 버퍼보다 작으면, 같지 않으면 이제 빠져나와서 하는 일이 text produced 된 요 데이터가, 이게 데이터 값이야. 아이템 있잖아. 그지? 아이템이 어디 있었니? 이전 페이지에서. 생성된 데이터거든? 이 데이터 값을 버퍼의 in 포인트에다가 채워넣고, 그 다음에 버퍼 포인트를 하나 증가시켜. in 포인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카운트 증가시켰다고. 됐니? 그렇게 해서 이게 뱅뱅 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카운트 속에 데이터가 몇 개 들었냐? 이게 몇 바퀴 돌았냐? 그거를 지금 쭉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프로듀서 쪽이고, 컨슈머 쪽 보자. 이게 컨슈머 쪽이거든? 넥스트 컨슘드는 데이터를 빼먹는 놈이고, 카운트가 0이면 데이터가 없다는 소리다, 버퍼 속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카운트가 저쪽에 프로듀서 쪽에서 인크리먼트를 시키고, 그지? 카운트가 프로듀서 쪽에서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으면 1을 증가시키고, 컨슈머 쪽에서 데이터를 하나 빼먹으면, 버퍼 이거는 빼먹는 거지? 아웃 포인트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넥스트 컨슘 다 해서 이쪽에 넘겨줘 버리고 아웃 포인트를 하나 증가시키지. 그리고 나서 값을 감소시킨다고. 이게 프로듀서 컨슘의 아주 티피컬한 케이스다. 그지? 그래서 전체 데이터 값이 버퍼 속에 몇 개 있는지를 뭘 보고 알아? 카운터를 단 변수를 보고 알아. 왜냐하면 프로듀서가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버퍼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카운트 값을 증가시키지. 컨슈머는 데이터를 빼먹고 카운트 값을 감소시키지. 자, 여기서 이제 쫑이 난다. 너들 당구 치지? 당구 치면 쫑을 피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불가피하게 쫑이 나긴 나지. 여기서 쫑이 나는 거야. 뭐, 어디서 쫑이 나니? 카운터란 변수에서 쫑이 난다. 왜? 하나의 변수를 두고 프로듀서는 증가시키려고 그러고 컨슈머는 감소시키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어떻게 나는지 이게 어셈블리 얘기야. 봐. 그래서 더 스테이트먼트가 바운디드 버퍼를 가운데 두고 카운트를 프로듀스는 증가 인크리먼트 시키려고 하고 컨슈머는 감소시키려고 하고 must be performed atomically. 그래서 이거를 한 놈은 밀고 한 놈은 당기는데 이거를 atomic하게 꼭 수행해야 된다. 아톰은 뭐니? 원자니? 우리말로? 아톰이 원자지? 예전에는 분자는 쪼개지는 거지. 분자는 뭘로 구성됐니? 물 분자는? 산소 두 개랑, 산소 하나랑 수소 두 개로 붙어 있으면 물이 되지. 만들어 봤어? 전기분해 안 해봤네, 국민학교 때? 수소 두 개 이렇게 산소에 갖다 붙여봤지? 그랬더니 물방울이 생기는 거 봤어? 세 개가 붙어서 물이 된 거야. 그래서 분자는 이렇게 서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라고 봐서 그거는 아톰이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산소는 너들 주기율표 배웠지? 케미컬에, 케미스트리에서 그 주기율표의 그 원소들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위가 원자라고 생각했던 거야. 옛날 얘기다, 그지? 이제 원자도 깨진다, 그지? 그 속에 뭐가 들었어? 쿼크도 들었고, 또, 전자도 들었고, 전자, 중성자, 양성자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건 잊어버려. 지금 전산에서는 아톰은 원자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다는 그 옛날 개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 아토미컬리란 것은 여기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단위라는 의미에서 아토믹이란 뜻이다. 네, 그래서 atomic operation은 민지하기를 an operation that completes in its entirety without interruption. interruption 없이 중간에 방해받지 않고 완전히 하나로 다 처리하는 것을 atomic atomicity라고 한다. 예를 들면 뭐냐면 은행에 돈 입금시킬 때 엄마는 입금시키고 아들은 빼먹지. 근데 은행 입장에서 야 이게 헷갈리면은 큰일 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니? 엄마가 입금 완료될 때까지 아들이 돈 못 빼게 막아버린다. 그지? 그게 이름하여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은행에 입금하는 거는 긴 과정이다. 여러 스텝을 밟는다 안에서. 그지? 여러 스텝을 밟더라도
엄마가 돈을 입금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입금이 완료되는 순간까지는 하나의 어타믹 액션이라고. 이 중간에는 아들이 인터럽트를 못 걸게 막아놨어. 그래서 안전하게 입금, 그 다음에 안전하게 출금, 이거를 딱딱 단위로 썩, 구분해놨다고. 이거를 병렬 처리해서 더 빨리 하겠다고 막 섞어놔봐. 돈이 엉망이 된다. 졸지에 부자가 생기고, 불지에 졸지에 졸부가, 저,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어타믹 액션이야. 중요한 개념이다. 오케이? 어타믹 액션은 뭐니?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로 처리되어야 될 단위 프로세스야. 됐니? 그래서, 어타믹 액션이란 개념을 도입을 했다. 이제, 어타믹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 카운터란 스테이트먼트인데, 너들, 스테이트먼트가 뭐니? 우리말로. 스테이트먼트보다 더 작은 게 뭐니? 어? 스테이트먼트가 한국말이 뭐야? 자꾸 자. 맞는다, 너. 이제 한 번만 더 자면. 마지막 경고다.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한국말로, 이거. 어? 구문이라고 그러나? 마, 이거 말이야. printf. hello world 하고 이렇게 치는 거 있지? C에서 이렇게 치면 이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잖아? 스테이트먼트보다 더 작은 게 뭐냐? 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부 다 일어나. 일어나. 벌떡 일어나. 내 말 듣고 있니? 스테이트먼트가 뭐니? 구문이지? 구문은 뭘로 구성되어 있니? 어? 이 익스프레션은 우리말로 뭐라 그래? 이 표현이라고 그러나? 네. If then else가 이게 뭐냐? 이게 statement니 expression이니? If가 statement냐 expression이냐? 야야 이 돌아버리겠다. 너들 1학년 다시 돌아가. 임마, 다시 물을게. if나 while이 statement야, expression이야. 뭐야? 꿀 안 친다. 이거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야. 뭐냐? 그럼 if statement 안에 뭐가 들었어? 조건문이 들었지? 조건이 들어가지? 어디 들어가? if 괄호 안에 저 내가 짝대기 친데 저 안에 condition expression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맞아? 저 속에 들어가는 게 짝대기 if하고 짝대기 한 게 condition expression이야. 그래서 statement보다 더 작은 게 expression이라고. 기억나? 몰라? 야, 이런 놈들한테 내가 왜 OS를 가르치냐? 아, 계속 써 있어. 11시까지. 공부 좀 해. 어? 이 문제 심각하다, 지금. statement와 expression 왜 구분하니? 어? 왜 구분하냐? 너 컴퓨터 랭귀지 배웠니? 안 배웠어? 너 지금 뭘 공부하냐? 우리 때는 나는 저기 5.18 세대야.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내 대학교 2학년이거든. 내 79학번이야. 근데 공부를 교수님이 반을 안 가르쳐 줬다. 거의 뭐 데모 맨날 학교만 가면 데모하고 전경이 학교를 가득 차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너 그보다 공부를 더 했어. 선생님 안 가르쳐 줘도. 어째 그렇게 공부를 하냐? expression이, 뭔데를 가겠다.
이게 if i가 0보다 크면 이게 expression이지? 이게 조건이 들어가는 그래서 condition을 expression이라고 하잖아. 이게 저기 너가 이런 거 이런 거 봤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그 랭귀지 책 보면 항상 이런 그림 나오지? 이걸 Bacchus Nauer form인가 BAF인가 뭐 이렇게 Bacchus Nauer BNF라고 그런다. 이 말 들어봤어? 오늘 숙제 C 랭귀지의 BNF 좀 찾아봐. 응? 구글 가면은 나온다. 랭귀지를 Bacchus Nauer form인데 모든 랭귀지는 모든 컴퓨터 랭귀지는 지 BNF로 표시가 가능하다. 응? 저거를 한번 들여다보면 너들이 앞으로 컴퓨터 랭귀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아무리 새로운 랭귀지도 다 마찬가지다. 응? 저거를 한번 봐서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아마 한 시간 두 시간만 보면 컴퓨터 랭귀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얻어지게 될 거야. BNF에 대해서 파스칼이라는 랭귀지는 너희 안 배웠지? 저 베이직이나 베이직 랭귀지 있지? 베이직이나 C나 파스칼이나 무슨 랭귀지든지 BNF를 공부해와. 공부해서 손으로 리포트 하나씩 적어서 갖고 있어. 내 다음 시간에 물어볼게. 주말에 시간 많으니까. 이해했니? BNF 저기 랭귀지의 가장 기본이야. 내가 뭘 얘기하고 싶니? 이, 저, 키 큰 애가 앞에 있어서. 봐. 테레비 봐. 알아서 봐. 이, 여기서 카운트를 프로듀서가 올리려고 그러고, 컨슈머는 내리려고 그러지? 이게 카운트는 어셈블리를 짜면 이렇게 되니? 어? 여기에 저 카메라 앞에 쪽 사람만 앉아. 카메라 화면 가린다. 나무 좀 서 있어. 이게 뭐냐? 카운트는 레지스터 1에 집어넣고 레지스터 1을 1 더해서 레지스터 1에 집어넣고 레지스터 1을 카운트에 집어넣는 거. 이게 무슨 과정이니? 앉아 넌 녀석도 써보자. 너 모르면 세운다. 이게 뭐 하는 과정이니? 서거라. 서서. 그 다음. 이거 뭐 하냐? 뭐 하는 거냐?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크게 말해. 맞다. 네가 말하는 게 맞아. C에서는 C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 하면 이게 이제 플러스 플러스 되는데 그 신텍스를 저기 어셈블리에서 붙으니까 저런 방식으로. 이거를 어셈블리로 풀어놓은 거야. 맞지? 카운트가 뭐니? 변수잖아. 변수가 메모리지? 메모리 특정 위치잖아. 예를 들면 이게 0x3000이랑 똑같은 거야. 3000번째 메모리의 값을 레지스터 1으로 로딩하는 거야. 이게 로드 레지스터라고. 그 다음에 그 레지스터 값에 레지스터가 CPU 내에 들어있으니까 CPU 내에 레지스터에다가 1도 하는 건 문제가 없지? 그래서 그 레지스터가 인크리멘트 된 거라고. 그리고 이 레지스터 값을 다시 메모리 갖다 집어넣어야지. 3000번째 다시 집어넣은 거야.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가 어셈블리로 프로세스면 이렇게 세 스텝으로 나눠서 쓴다. 근데 문제가 뭐니? 이 중간에 요거 처리했는데 여기에 인터럽터 걸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야. 인터럽터는 항상 걸릴 수 있다. 그치? 이게 명령어, 레지스터 명령어 사이에 어셈블리 명령어 사이에 걸린다. 인터럽터는 저거 사정 인정 사정 안 보고 인터럽터 거니까.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엄마가 돈을 입금을 하는 과정에 중간에 아들이 돈을 찾는 과정이랑 혼돈이 되는 쫑이 나는 케이스야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봐. 이게 요 밑에는 카운터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카운트의 이 변수값 이 메모리지. 변수가 메모리지. 거기에서 레지스터 2를 가져와서
레지스터 2에다가 1을 뺀 다음에 레지스터 값을 다시 넣고 그 값을 3000번째 또 집어넣었다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야. 왜냐면 프로듀서와 컨슈머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저 크리티컬 섹션이나 요 영역에서 종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 카운터 값이 초기에 5라고 쳐봐. 응? 이니셜리 5야. 근데 여기에 5가 레지스터 1번으로 들어왔어. 그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1을 인크리먼트 했지. 그러면 6이 됐어. 근데 요 사이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컨슈머가 돈다고. 요게 프로듀서야. 근데 컨슈머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돌았는데 똑같은 요 카운터지. 요게 5를 레지스터 2에 집어넣었다고. 왜 그래? 카운터 값이 레지스터 2에 들어왔어. 아까 초기 값이 5니까. 그리고 이 레지스터 2에다가 1을 뺐다고. 그래, 4가 됐어. 근데 요거 순간에 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났어. 그래서 다시 프로듀서가 도는데 레지스터 1이 6이었잖아. 아까 여기에 6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2 4값이 컨슈머에 들어왔어. 이 지금 연산이 엉망이 됐지. 그래서 이 프린트를 해보면 카운트 값이 maybe either 4나 6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야. 중간에 컨텍스 스위칭이 일어나니까 인터럽터에 의해서 컨텍스 스위칭이 일어나거든. 그치? 그래서 정확한 값은 5가 돼야지 정상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프로듀스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컨슈머가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운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카운트 증가시키고 5가 6이 됐고 6이 카운트 값에 저장이 되면 6이 저장됐지. 그 다음에 프로듀서 돌지 말고 컨슈머가 이어서 돌면 어디 갔어? 컨슈머 얘가 6이잖아. 6 값이 레지스터 2에 들어오고 6에서 1을 빼면 5가 됐지. 5가 되면은 5가 6이 인크리먼트 하면 6이 됐고 6이 디크리먼트 하면 다시 5가 되면 정상이잖아. 응? 그게 정상 연산인데 이 중간에 인터럽트가 걸려서 컨슈머가 프로듀서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돌면 값이 4가 되기도 하고 6이 되기도 하고 엉망이 됐다 이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자,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너들 내가 왜 열냈는지 알아? 다리 아프니? 물건 한번 세워줄까? 반성하니? 대학교 3학년이, 전산과 3학년이 이 스테이트먼트 익스프레션을 모른다. 스테이트먼트 속에 익스프레션이 들었다는 것도 모른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기초다죠. 어?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게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야. 중요한 것들이야. 중요한 건데 미리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서 더 어려운 걸 3, 4학년 때 가르치기 위해서 나만 먼저 가르쳤던 것 뿐이야. 쉬운 것들이 아니야 그게. 그래서 다시 너들이 1학년, 2학년 책 펴놓고 지나간 들 공부해. 그거 몰라서 될 일이 아니야. 다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을 거라고. 응? 반성해. 반성하고 다시 주말에 빨리 공부해. 너들 얼마 남지 않았다. 금년 3학년 말 되면 취직하기 시작한다. 거의 끝났다 너들이. 이 상태로 취직한다고? 안 끌어.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은 이게 두 개가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레이스가 붙었어. 경주가 붙었어. 누가 먼저 도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나쁜 놈이야 레이스 컨디션은. 응? 그래서 the situation where several processes access. 여러 프로세스가 하나의 변수를 동시에 액세스를 하는 경우에 따라서 카운트란 변수가 중간에 하나밖에 없지만 프로듀서가 액세스하고 컨슈머가 액세스 동시에 딱 들어갔어. 딱 종이 났다고. 당구공이 쫑 나듯이 딱 종이 나면 어쨌든 누구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액세스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경우에 프로듀서가 먼저 잡냐 컨슈머가 먼저 잡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race condition은 동시에 access 하는 경우고 and manipulate the shared data concurrently. 공유되는 데이터, 아까 카운트 같은 변수처럼 공유되는 데이터가 concurrent하게 access 되더라도 이걸 적절히 manipulate를 잘 해야 된다고, 조정을 잘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race condition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the final value of the shared data, 공유 데이터의 최종 값은 depends upon which process finishes last. 어떤 프로세스가 마지막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게 race condition이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race condition을 해결을 하면 어떤 프로세스가 먼저 돌고 어떤 프로세스가 나중에 돌던 결과는 항상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게 race condition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to prevent the race condition, race condition을 방지하기 위해서 concurrent processes는 동시병렬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는 must be synchronized. 꼭 동기가 맞춰진 상태로 돌려야 된다. 그래야지 연산이 항상 정확하게 나온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critical section problem, 이렇게 공유되는 것 중에서 그지? atomic action으로 꼭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거를 critical section이라고 그러고, 이 critical section problem은 정의하기를 N개의 프로세스가 all 모두가 competing to use some shared data, 공유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자 경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ach process has a code segment called the critical section. 각각의 프로세스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스택이 있지. 텍스트를 다른 말로 코드 섹션의 세그먼트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 코드 세그먼트가 critical section이고,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problem 1이 ensure that when one process is executing in its critical section, 하나의 프로세스가 critical section 안에 들어가 있으면 no other process is allowed to execute its critical section. 한 프로세스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어떤 프로세스도 그 critical section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critical section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됐니? 자, 그래서 solution to critical section problem에 critical section을 푸는데 이게 문제가, 자, 그래서 critical section을, 이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첫째는 mutually exclusion, 상호 배타적 이유다. 베타 영역이야. 상호 베타적이다. If process PI is executing in its critical section, PI가 I번째 프로세스가 그 critical section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다른 프로세스도 이 critical section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게 mutually exclusion이야. 상호 베타적이기 때문에. 내가 화장실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근다고, 딴 사람이 못 들어오게. 그게 mutually exclusion이기 때문에 그래. 둘째, progress. 진행이 돼야 돼. critical section problem의 해법은 첫째는 상호 베타성을 가져야 되고 베타성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베타성만 지키면은 이게 데들락이 걸리거든. 무조건 안 된다고 딱 이렇게 막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 과정에서 진행이 돼야 돼. 그게 프로그레스인데, if no process is executing in its critical section, critical section을 아무도 수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지? and there exists some to enter their critical section. 현재 critical section에 아무도 액세스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critical section을 액세스하고 싶으면, 그 말이다. Then the selection of the process,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that will enter the critical section next cannot be postponed indefinitely. 다음번에 critical section 안에 들어가야 될 프로세스는 무한히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이해했니? 이게 영어의 정의가 굉장히 명확하다. 이게 우리말보다. 다시 말해줄게. 프로그레스라는 거는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하나의 critical section이 있어. 여기에 지금 critical section 안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면 누군가 들어갈 수 있지.
들어갈 수 있는데 새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것을 선택해서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무한히 연기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즉 누군가 선택을 해서 안에 집어넣어야 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 그 다음 데드락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이해했지? 그게 프로그레스고 셋째 bounded waiting. 그러면은 이 기다리는 시간이 bound 되는 그 저 한계 시간은 must exist on the number of times that other processes are allowed to enter their critical section after process has made a request to enter its critical section. 그러니까 내가 이 밖에서 기대 이 critical section 안에 들어가고 싶은 프로세스인데 얘가 들어가고 싶은데 오케이 내가 지금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스케줄러한테 요청을 하지. 요청을 하면 이게 기다리 요청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유한해야 된다고. 바운드 돼 있어야 된다고. 바운드의 반대말이 언바운드야. 무한하다는 거야. 이해했니? 내가 저 안에 한번 크리티컬 섹션에 내가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하러 들어가야 되겠소라고 의사 표시를 하면 유한한 시간만 기다리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바운디드 웨이팅이야. 그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크리티컬 섹션을 만족한다.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다. 첫째, mutual exclusion. 크리티컬 섹션은 무조건 상호 베타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영역이고, 둘째, progress. 진행이 돼야 돼. 예? 안에 아무도 없을 적에, 이제, 누군가가 들어오고 싶어 할 때 집어넣어서 그 크리티컬 섹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그 크리티컬 섹션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무한히 기다리면 안 되고, 유한한 시간 동안 기다리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조건이야. 그렇게 하면은 이 크리티컬 섹션이 해결이 된다. 이런 뜻이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 1이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 지금 크리티컬 섹션의 문제가 그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다. 특히 뭐 프로듀서 컨슈머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크리티컬 섹션 문제는 어디서든지 발생을 한다. 어디에서 발생하니? 기본적으로 멀티 프로세스 문제.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스가 너들이 안 짜봐서 그건 나랑 상관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지 말고, 이제 너들이 짜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멀티 스레드야. 그치? 함수마다 스레드를 갖다 붙여서 동시병렬로 돌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프로그램에서 이게 어떨 때는 돌고 어떨 때 안 돌더라 라고 하는 거는 버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 문제를 지금 해법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은 너들이 짠 프로그램 안에 크리티컬 섹션이 여러 개가 들어있고 그 크리티컬 섹션이 자기가 어딘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크리티컬 섹션을 막아야 된다고. 막지 않으면 스레드가 동시에 봐.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그치? 스레드가 여러 개 돌아가는데 그 안에 코드가 이 스레드가 돌아다니면서 공유가 되지. 그러면 변수가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수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쫑이 나요. 쫑을 그냥 놔두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배워서 거기에 적용을 해야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야. 이해했어요? 자, 알고리즘 1번 보자. 이게 쉬운 거야. 첫째, shared variable이 인티저로 턴이라는 게 있어. 너 차례, 내 차례. 이런 뜻이다. 턴이. 둘째, initially 턴은 0이라는 그런 초기에 내 차례다. 이런 뜻이다. 둘째, turn, 이거 미스타이핑이다. equal i다. equal. i란 뜻은 pi 차례이다. 이런 뜻이다. i번째 프로세스 차례다. 하는 거를, 노테이션을 표시를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i번째 프로세스가 can enter its critical section. 그 크리티컬 섹션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때를 pi라고 표시를 하자. 하고, 요거를 turn은 i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pi 프로세스가 도는데, 두 하기를 while turn equal i가 아니면, 이 코드가 있지? 이 코드를 지금 프로세스 뭐가 수행하니? 어? 어떤 프로세스가 얘를 수행하니? 독이나 집중해. 이 프로세스를 누가 수행해? 어? 나 PI가 돈다고 써놨잖아.
I번째 프로세서가 돌린다고? I번째 프로세서 혼자만 돌리니? 그게 내 진짜 질문이야. 독인이. 아니야. 이 프로세스는 I번째 프로세스가 돌리는데 I는 0부터 뭔데까지야. 동시에 여러 프로세스가 이걸 돌린다고? PI도 돌리고 PJ도 돌리고 어? PK도 얘를 수행해요. 그래서 이게 크리티컬 섹션이야. 동시에 막 들어온단 말이야. 동일 봐. 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로 잡은 I번째 프로세스가 돌리기를 두 하기를 while turn equal I가 아니면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니? turn equal I란 말이 자기 차례란 뜻이야. 그치? I가 아니란 뜻은 자기 차례가 아니란 뜻이야. 그러면은 I가 while을 해서 요 점점 있지? 무한 루프 돈다는 뜻이다. 그치? 이 next 수행 안 한다. 그치? 턴이 I가 아니면 땡땡이잖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가 무한히 돈다. 그치? 언제 빠져나와? 자기 턴일 때. 턴이 자기가 자기 차례이면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을 한다고. 딱 한 크리티컬 섹션, 이게 스테이트먼트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스테이트먼트일 수도 있어.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을 하고 나오면서 턴을 J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네 차례가 되는 거야. 응? 지금 턴이 I 내 차례가 됐으니까, 이게 I 프로세스니까 내 차례가 됐으니까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했지. 그리고 수행 끝나면 턴을 J로 바꾸면 내 차례는 끝났고 이제 네 차례가 되는 거야. 그러면 J가, 독일은 너 J지? J가 여기에 J 입장에서는 턴 이꼴 J냐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아니면 네가 여기서 뱅뱅 돌고 있었다고. 내가 여기 크리티컬 섹션을 돌고 내가 턴을 J로 바꾸기 전에는 독일은 네가 여기서 돌고 있었단 말이야. 이 컨크리트 프로세스야. 지금 동시에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턴을 독일으로 바꿔놓고 나서 리메인드 섹션, 크리티컬 섹션 아닌 나머지 부분을 수행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while 1이잖아. 이게 또 무한 루프야. while이 뭐냐? while이 자기 차례가 아니면 I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자기 차례가 아니면 이걸 무한 루프를 뱅뱅 돌고 있다가 막 없어져. 또 이따 또 나오나? 이렇게 뿌리면 안 나오나? 이렇게 뱅뱅 돌고 있다가 널 스테이트먼트를 수행을 하고 있다가 턴이 언제 여기를 빠져나오니 독이니? 그게 자기 차례가 언제 돼? 자기 차례가 언제 돼? 그렇지. 내가 너랑 나랑 둘이 돈다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바꿔줄 때 네가 돌아. 그렇지? 그리고 네가 이 크리티컬 섹션 요렇게 하고 있다가 네가 일단 키를 잡잖아. 키를 잡으면 네가 도균이가 이걸 돌다가 요거 크리티컬 섹션 수행하고 도균이가 이건 이번엔 교수님 차례. 이렇게 네가 바꿔줘야지 내가 돈다고. 바꾸기 전에 내가 이게 원 루프니까 여기에서 뱅뱅 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이거는 뭐 별 의미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한히 돌고 있는 사이에 도균이가 여기에 크리티컬 섹션을 수용을 하고 이번에 교수님 차례라고 바꿔주면 내가 그때 써야 여기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돈다고. 이해했어? 너랑 나랑 너 한 번 돌고 나 한 번 돌고 너 한 번 돌고 나 한 번 돌고 이런 방식이야. 이해했어? 근데 이게 말이야. satisfy 하기를 만족하기를 mutual exclusion을 만족을 하는데 어? mutual exclusion을 만족하는데 but not progress is 이게 progress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progress 해야 되고 세 번째 bounded waiting을 해야 된다고. 두 번째 세 번째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 그래서
일부 만족스럽지만 완전치는 않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다른 알고리즘 한번 보자. 두 번째 알고리즘은 조금 더 나이스하게 고쳤는데 shared variable 공유 변수로 이제 불리언으로 플래그를 두 개를 플래그를 두고 초기에 플래그 0은 플래그 1이나 플래그 0과 플래그 1 깃발을 두 개를 갖고 있다고 그 깃발이 둘 다 false야 초기 값으로. 그리고 i번째 플래그가 추류가 되는 것은 언제 추류가 되냐면은 pi가 ready to enter is critical section 그 critical section 안에 들어가는 게 준비가 됐을 적에 자기 깃발을 든단 말이야. 이해했어? 도균이 잘 봐. 또 시킨다. 그래서 i번째 프로세스가 어떤 짓을 하는 거 봐. 또 하기를 flag i 자기 플래그를 들어요 를 true로 false를 깃발을 이렇게 내렸고 true를 든다라고 치면 자기 플래그를 든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표시야. while flag i j니 j 플래그가 들려있는 한 내 입장에서 도균이 플래그가 들려있으면 또 이렇게 써놨다 아무 짓도 안 해. 나는 내가 먼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도균이 플래그를 보는 거야. 도균이가 플래그를 들었는지 놨는지 네가 플래그를 들고 있으면 네가 크리티컬 섹션 속에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나는 노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뱅뱅 기다리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게 도균이가 플래그를 네가 작업이 끝나면 내릴 거 아니야. 내리면 내가 여기서 즉시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섹션 수행을 하지. 그러고 나서 여기 끝나면 내 플래그를 내려요. 아까 여기서 올린 거를 인제스에 내린다고. 됐니? 그리고 나서 이제 쓰잘데없는 나머지 코드를 수행하려고 또 올라가서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해. 아까랑 조금 다르다, 그지? 무슨 뜻이니?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 표시를 하는 거야. 깃발을 들어서. 그 차이 난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satisfies mutually exclusion. 여전히 이놈도 상호 배타적인 mutually exclusion 문제는 해결을 하지만 나머지 progress는 해결치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해결한 걸 한번 보자. 이 두 개를 섞었는데, 앞에 1번 알고리즘과 2번 알고리즘을 섞으면 이게 해법이 돼. 봐, meet all three requirements. 결론부터 보자. 세 개의 requirement가 다 해결이 됐고 세 개의 리퀘어먼트가 첫째가 크리티컬 섹션 mutual exclusion 두 번째가 progress 세 번째 bounded waiting이다 그지? solve the critical section problem for two processes 두 개 프로세스에서 해결이 됐대. 어떻게 됐냐 보자. 두 하기를 flag를 true로 들고 내가 critical section 안에 들어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균의 차례다 라고 양보를 해. 그러고서 while flag j and turn equal to j면 j 플래그가 들려있고 도균이가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도균이 차례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한다고. 맞지? 근데 이 조건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이게 그 저 bounded waiting과 progress를 의미하는 거야. 일단 나는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했고 대신에 이번에 뭐 도균이 너 먼저 가라고 양보를 한 거야. 턴은 도균이고 그 다음에 도균이가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거를 내가 보면 내가 먼저 안 들어가고 너를 먼저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해했어? 이거 중요한 얘기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균이가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내가 들어갈 차례지.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내가 수행이 끝나면 나도 깃발을 내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서 아주 원만하게 크리티컬 섹션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다. 질문해. 어디 다 이해했니? 플래그가 있으면 두 개 플래그도 자기 플래그야. 자기 플래그를 들고 나는 내 플래그를 들고 너는 너 플래그를 드는 거야.
그래서 플래그하고 생생 유니온이라고 쓰는데 어디? 다 하고 기코스 자꾸 돌려봐. 돌려보고 다음 주에 스케줄러 숙제 나간다. 기코스 상에서 프라이어리티 베이스드 아마 스케줄링 하는 그 숙제 나갈 것이고 일 엄청 하고 공부 엄청 해야 돼. 아예 생각을 바꿔. 너들이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 리포트 하나 손으로 쓰는 거 내줬다. 그지? BNF C랭귀지에 대한 BNF를 구해봐.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온다. 큰 사진에. 이게 컴퓨터가 말을 들으면 구글에서 찾아도 될 거야. 그래서 BNF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 프로듀서가 연산을 하는 중간에
연산이 덜 끝난 상태에서 시작은 했고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컨슈머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된 거야.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면 프로듀서가 돌다가 중간하게 그 마무리를 안 한 상태에서 컨슈머가 또 도는 거야. 같은 변수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됐다는 게 핵심의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저 중간에 프로듀서가 두 줄 스윙하다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니까 인터럽트에 의해서 컨슈머가 또 돌잖아. 그치? 근데 컨슈머가 돌다가 또 컨텍스트 스위칭이 됐어. 프로듀서로. 그러니까 저게 예산이 뒷바뀌는 거야. 근데 저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인터럽트가 워낙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지. 그게 문제점이라고. 이해했니? 진짜로? 설명할 수 있겠어? 네. 해봐. 어렵다. 어려운 문제여서 잘 깨끗하게 못 쓰는데. 네, 네가 한번 해보면 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면 내가 자꾸 시키고 싶었어요. 해봐. 컨슈머랑 동일한 포커를 사용할 때 아니야. 카운터를 동일한 포커를 사용할 때 연산 부분은 연산이 완료되니 스위칭이 일어나면 원하던 문제까지 얻을 수 없죠. 오케이. 근데 연산이 중간이라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아? 왜 저기 레이스 얘기가 나와? 이 앞페이지 봐봐. 앞페이지 보면 그냥 레이스 얘기 없지. 카운트는 플러스 플러스고, 그지? 또 컨슈머 쪽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뿐이야. 근데 레이스 얘기도 갑자기 있잖아. 응? 계속 레이스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어? 어셈블리 레벨에서 C 랭귀지에서는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고 카운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이게 어셈블리로 컴파일 되면 그게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으로 쪼개진다고. 그치?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어셈블리 랭귀지 명령어 여러 개로 쪼개지지. 그래서 결국은 인터럽트는 C 랭귀지의 수준에서 수행되는 게 아니고 어셈블리어 수준에서 수행되니까 그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여러 개의 어셈블리어 명령어 오퍼레이터 오피코드로 나눠지기 때문에 오피코드 여러 개 사이에 인터프트가 발생하면 절대 보인단 말이지. 그 얘기야. 이해했지? 더 명확히? 오케이. 근데 봐봐.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란 C 스테이트먼트지? 스테이트먼트가 어셈블리어 명령으로 10개로 쪼개진다. 그치? 예를 들면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플러스 레지스터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하나가 인크리먼트 돼요. 근데 저게 가장 작은 명령어야. OP코드야. 저것도 더 쪼개지니? 조금 상관없는 얘기인데, 아, 내가 질문하는데 너들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되지? 이게 명령으로 치면 애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셈블리어로 저 오피코드로 나누면, 그지? 네. 레지스터는 레지스터 1 플러스 이런 거 없다, 그지? 애드 1 이게 오피코드고 이게 오프런드 아니야. 오프런드인데 이게 저 쪼개질 수 있니? 저게 가장 작게 쪼개진 명령어야? 아니면 저게 더 쪼개질 수 있어?
뭘로 쪼개죠? 게스하지 말고 진짜로 병대로 편지로 답해봐. 그게 더 쪼개지면 뭐 쪼개지. 응? 부대표야. 저게 더 쪼개져. 저게 기계인데 이미. 아, 기계고 그래. 여기 헤드가 이게 숫자로 뭐 01, 01 이렇게 붙여. 그 다음에 0, 1 이렇게. 이게 더 쪼개지냐고. 더 쪼개지 안 쪼개져? 안 쪼개져? 더 쪼개져. 이거를 애들 이걸 어떻게 만드는데? CPU 소개. 이거는 어셈블리 첫 보면 이게 가장 작은 답이지? 이보다 더 안 쪼개진다, 그지? 어셈블리 그 프로그래밍 데이터북을 보면. 근데 CPU 만드는 사람 이걸 어떻게 만들어? 그들은 이제 CPU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응? 쪼개지지?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 이거는 어셈블리라고 그러고, 이거를 더 어셈블리어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OP 코드를 만드는 건 인텔 공장 안에서는 어떻게 만들 거 아니야?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쓸 거 아니야? 어떻게 만들어? 그걸 만드는 걸 뭐라 그래? 이거 들어봤어? 마이크로 코드라고. 들어봤지? 마이크로 코드를 만들어서 OP 코드를 만드는 거라고. 그럼 OP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거 책 찾으면 나온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 Read memory. 그래? Store. 레지스터 이런 거가 한 6개로 쪼개져요. 이렇게 다시 뭐 리드하고 스토어하고 이 안에서 애드하고 이렇게 이런 명령어 6개를 마이크로 코드라고 해. 근데 이거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거야. 밖에서 여러분들은 못 보는 건데 인텔 공장의 엔지니어들이 OP 코드 하나, 예를 들어서 애드라는 OP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6개 넣었다고. 그게 이거보다 더 쪼갤 수는 없어. 이거는 인스톨 클락 하나에 얘가 하나씩이거든. 근데 애드란 명령어 하나에 클락 하나 먹는 건 아니지. 클락 6개 먹잖아. 그 지난번에 배웠지. 어셈블리 시간에. 그래서 이 OP 코드의 가장 낮은 쪽에 마이크로 코드란 게 CPU 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CPU라는 것도 사실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기계다. 그런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야. 이해했어? 지금 끝이야. 마이크로 코드를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마이크로 코드를 만들고 그걸 갖고서 묶어서 OP 코드를 만들고 OP 코드를 만들어서 이런 C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지, 여기 오퍼레이터를 만들고, 익스프레션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쭉쭉 하는 거라고. 그게 랭귀지의 끝이야. 처음부터 끝이야.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인텔리빙이란 말이다. 여러분들이 단어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인텔리빙. 인텔리빙이라는 단어가 너 성공 몰렸니 너 아까 이름이 성원이 이거를 표현을 잘 알긴 아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 그게 네가 적절한 용어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용어에 이게 프로세스가 돌고 또 용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또 얘가 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쭉 끝까지 돌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스가 이어서 돌면 이런 걸 뭐라 그래? 보이지 않는 거. 정상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가 돌다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가 도는 거. 더 쉽게 얘기해. 중간에 인터리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 동기와 맞는데 어타믹 액션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아톰 얘기했잖아. 그게 하나의 연산을 감이 연산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여러 개 스텝인데 여러 개 안에 스테이트먼트가 들어있어. 여러 개 스테이트먼트가 들어있더라도 당연히 여러 개 스테이트먼트가 들어있으면 중간에 인터럽트가 발생한다, 그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 안에서도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 개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그 사이에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컨텍스 스위칭이 일어나지? 타이머 인터럽트면, 그지? 컨텍스 스위칭이 일어나서 스케줄링이 일어난단 말이야. 스케줄링이 일어나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다고, 연산이.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컨텍스 스위칭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거를 이름하여 어타믹 액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이그잠플이 지난주에 들었던 게 뭘 이그잠플을 들었어? 엄마가 돈 집어넣고 너들이 돈 빼는 얘기 했지? 언니가 돈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얘기를 했어. 그게 잘못되면 돈이 잘못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 이거 타이밍 액션이야. 이미 배웠나?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이라는 말 많이 쓴다, 그지? 그게 하나의 타이밍 액션으로 처리해 놓은 OS 세계들이 말하는 타이밍 액션이 수비적인가 말하는 트랜잭션이야. 됐어? 그래서 타이밍 액션이 좋은 거야. 타이밍 액션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쪽쪽 놓으면 이게 모든 명렬 연산을 컨크런트한 명렬 연산을 순차적인 연산으로 바꾼다고. 응? 명렬 연산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왜 좋은 거니? 연산 시간을 그만큼 줄이잖아. 순차적으로 수행하면 좋아 나빠? 나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큰 CPU 하나에 새끼 CPU 여러 개 붙이는 이유가 그거지. 연산을 병렬로 처리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동시 병렬로 쫙 컨크런트하게 처리를 해야지 연산이 시간이 그만큼 작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컨크런트 프로세싱은 좋은 거야. 좋은 건데 문제는 뭐니? 컨크런트 프로세싱을 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이게 컨크런트 프로세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맞아? 인터리빙, 그치? 약간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야. 또 이거는 어싱크로너스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지. 싱크로너스 프로세싱은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치? 내가 한마디 다 하고 워키토키 갖고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 한마디 다 하고 오버하면 상대방이 얘기하지. 근데 전화로 얘기할 때는 서로 마구 얘기해도 이게 말이 다 들리잖아, 그치? 근데 전화가 훨씬 더 이게 대화가 원활한 거야. 워키토키 서봐 얼마나 불편한지 뭐뭐 다 얘기하고 오버하고 상대방 얘기 들으면 답답해. 그래서 워키토키로 내가 한마디 하고 오버하면 상대방이 또 한마디 하고 오버하면 또 한마디 하고 하는 것이 시퀀셜 한 거라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치? 근데 요 반대가 컨크런트 아니야. 얘가 속도를 빨리 하기 때문에 좋은 거야. 얘는 속도가 늦어요. 그렇지만 이 컨크런트 프로세싱이 좋은데 문제는, 되게 중요한 얘기다. 컨크런트 프로세싱이 좋은데 항상 문제를 이야기해, 그치? 많은 문제를 만든다고. 그 문제를 만드는 핵심이 뭐니? Shared variable에서 공유되는 변수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 지금
컨슈머 프로듀서에서도 이렇게 공유되는 변수 하나가 있었지. 함프도 있고 버프도 있잖아. 근데 이놈의 프로듀서가 놀고 이놈에 대해서 컨슈머가 놀지. 다른 부분에 여기에 공유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도 다 영향 처리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 자기 데이터 자기가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 뷰어리블을 자기가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그치? 근데 유독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걸 없이 공유되는 이거는 공유되는 변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치? 다른 거는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이거를 이름하에 뭐라 하니? 책에서 이걸 크리티컬 세션이라고 한다고. 공유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항상 책에서 크리티컬 섹션을 처리하고 나서 난 크리티컬 섹션을 처리한다는 게 이 자기 코드 그냥 나머지 이거 수행한다 이 소리야.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자기가 그냥 처리를 하니까. 이 크리티컬 섹션이라 하든가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하든가 같은 말이고 이 부분이 왜 발생하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그 컨크런트 프로세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컨크런트 프로세싱이 왜 일어나냐 우리가 이 컨크런트 프로세싱을 해야지 전체적인 연산을 쫓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컨크런트 프로세싱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프로그래머들은 그 하는 방법이 멀티스레드 아니야 그치? 멀티스레드를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멀티스레드 좋은 거야 그치? 멀티스레드는 많이 해 좋은 거고 그걸 하면 할수록 공유되는 변수가 많이 생기고 공유되는 변수가 많이 생기면 저런 쪽나는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그러면 쪽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진짜 속도를 올리면서도 문제를 없는 다시 말해 문제 없는 속도 올리는 방법이 된단 말이야 그게 전부야 이해했어? 잘 이해한다? 안 돼? 대표야 너 이해했니? 확인해도 돼? 해봐 그럼 꾸역꾸역 이렇게 넓게 와서 제일 앞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택지가 하면서 아니 용감해 우리네 지금 더 용감해야지 나를 지켜주세요 대표가 한번 전체 정리해봐 내가 선생이 하는 얘기는 항상 학생이랑 이렇게 갭이 있거든 학생이 얘기하면 그게 너들 눈높이에 맞아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우리 저 대표 한번 카메라 잡아줘 여기 말을 잘하면 둘째 스타가 되는 거고 말을 못하면 둘째 망신을 당하는 거야 카메라 너한테 도 갖고 해봐 얘기하듯이 한번 쭉 해봐 이게 전부 긴 연결되는 얘기다 그치? 그럼 한번 쭉 연결해서 한번 네가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해봐 크게 말해봐 잘 들어 지금 저 대표가 니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마. 다른 역할을 하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있는데 얘네가 각자의 스레드를 공유해야 되는 자원이 있는데 서로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그 안에서만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자원을 서로 공유를 같이 해요. 근데 공유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좀 더 많이 쓰는 자원이 생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반대편에는 그 자원을 못 쓰는 경우가 생겨서 그럴 때 약간 기여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쓰는 게 좀 더 CPU 면에서는 효율이 좋아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몇 번 했다. 시작은. 내가 얘기하는 책에서 시작을 했는데, 끝이 욕한 데가 있어. 리소스. 그 옆에 미스터 K가 한번 다시 해봐. 이봐. 이렇게 달라진다. 내가 확실한 사람이 잘했지? 미스터 K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하나의 변수를 잘 들어봐. 여러 개의 스매드가 같이 공유하는 이제 쉬어드 베리어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생한 이유가 그냥 순차적인 처리를 하면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유에서 분산 처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쉬어드 액션을 통해서 원자 단위로 실행을 해서 나중에 이제 중지되지 않게 만들어도 많이 맞다, 그지? 잘했어. 이거보다 더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더 명확하게. 다 이해했니? 여들 요새 4학년 되면은 그 기사 자격증 이런 거 따로 되시면 다 봐.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거 봐. 몇 번 없어. 떨어져? 떨어지는 사람 없지, 나부터? 어? 선배들 다부터? 웬만하면 다 붙습니다. 아, 문제 시도에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시험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안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온다고? 이 정도까지 안 나옵니다. 다 나온다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구나? 이게 되게 쉬운, 어? 이게 되게 쉬운 축에 속하는데. 왜 이제 전문대학교 수준으로 나오는구나? 자, 레이스 컨디션이 뭐니? 자, 누가 설명 한번 해볼까? 그 옆에. 미스터 한국말로야 뭐야 애기도 다 안다.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누가 이겼니? 거북이. 어? 거북이. 근데 왜 거북이 이긴지 알아? 말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의 익스프레션만 얘기하고 스테이트먼트 다 얘기해. 경상도 사람이야? 아니야? 경기도. 경기도 사람만 말 잘하는데. 왜 거북이 얘기인지 알아? 어? 그 초등학생이 아는 수준 말고 이게 거북이가 이게 이제 사고 나는데 중간에 하나를 샀는데 얘가 말이야. 어? 얘가 목표가 뭐니? 어? 어? 얘의 목표는 이거였어. 그치? 근데, 토끼는? 토끼는 목표가 뭐니? 거북이를 기르는 겁니다. 아, 얘의 목표는 이거였어. 그래서 친구야. 너들 목표는 뭐니? 옆에 있는 친구 이기는 거 아니야. 어? 너희끼리 협력해야 돼. 항공대 여기까지 해봐야 한 1년에 60명밖에 안 되지. 너희들이 친구를 옆에 이걸 애니미로 생각하고 저놈을 내가 이기겠다고 생각해봐야 얘 있잖아요. 어?
말라는 얘기야. 예, 조금 늦더라도 목표를 이렇게 30페이지에 원대하게 보자. 아직은 못 할지 몰라도. 오케이? 그래야지 인생이 잘 풀려. 너무 단기적인 성공하지 않고 지금 공부 못해도 돼. 지금 공부 못해도 되는데 OS시간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고 건전하게 정상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면 그 친구는 언젠가 이긴다. 너무 조그맣게 마음먹지마. OSF 먹어도 괜찮아. 내년에 다시 먹으면 그래. 내년에 다시 먹으면 돼. 또 한 번 더 먹고 좋잖아. 그렇지만 그 경계는 안 믿지 말라고. 내 말은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그 인물은 꽤 성공한다. 레이스 컨디션이 이게 끼와 거북이가 레이스를 하든 경쟁을 하는데 레이스가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 그치? 아까 이전에 우리가 얘기한 그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하나의 쉬어드 변수를 두고서 서로 레이스를 하는 경우가 그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프로듀서가 조금 먼저 갔을 때와 컨슈머가 조금 먼저 갔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아까는 인터리빙이라고 말했지? 그 인터리빙이란 말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뜻에서 인터리빙이란 표현으로 표시를 했고 그 문제를 이번에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것은 똑같은 문제인데 누가 먼저 가느냐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레이스 컨디션이란 걸로 표현을 했을 뿐이야. 보면 the situation where several processes access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다 상황이고 and the manipulator shared data concurrently 공유되는 데이터를 동시병렬로 concurrent하게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The final value of the shared data 공유되는 데이터의 최종값은 depends upon which process finishes last 어떤 프로세스가 처리를 마지막에 하냐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 결과가 바뀌어진다. 맞지? 그러니까 내가 실컷 해놨는데 이렇게 그 컬링하는 거 보면은 그 동그라미 하우스 속에 볼을 갖다 놔도 손을 갖다 놔도 위에 와서 천에 뿌리면 꽝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프로세스는 프로세스가 데이터 변수 값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레이스 컨디션이에요. 누가 먼저 조금 먼저 가고 조금 나중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변수 값이 연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한다. 이거는 전산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용어는 알아두자고.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배웠다. 그치? 첫 번째가 인터리빙.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동시 수행하기 때문에 끌리는 거. 그치? 원래는 얘가 이렇게 수행이 끝나고 얘가 수행이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순차적으로 난 인터리빙이라고 한다. 인터리빙이 발생하지 않은 거. 난 인터리빙이라고 하는데 인터리빙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꼬이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race condition 이거는 나쁜 거야. 나쁜 거에서 to prevent race condition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concurrent process 동시병렬로 일어나는 프로세스는 must be synchronized 동기가 맞춰져야 된다. 동기를 맞추는 방법이니 atomic action이라고. 그지? 왜 atomic action이면 intelligent race condition 해줄래? 이게 statement지. 프로듀서의 statement고 이게 consumer의 statement야. 이게 동시에 끼어들면은 이게 인터리빙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니? 요거를 묶어서 하나의 어탕으로 처리하고 얘를 아톰으로 처리하면 이게 아톰의 성질상 중간에 쪼갤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개가 끼어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얘가 수행이 끝나고 나서 이어서 얘가 이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 거라고. 이걸 다 싱크로나이즈 됐다라고 말을 한 거야. 동기가 이렇게 맞춰졌다고. 그치? 이게 벌려놓으면 이렇게 끼어들잖아. 자꾸. 이거는 인터리빙이 된 거고, 이건 안 좋은 거야. 연산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지 않는 거라고. 그치?
지금 우리 단어 두 개 설명하는데 30분 걸렸다. 너무너무 슬로우 스타디를 해서 여들은 좋겠지만, 자, 다시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으로 가면 N개의 파세스 is all 프로세스가 여기서 이제 내가 말하는 프로세스는 스레드랑 그냥 혼돈해서 쓴다. 스레드와 프로세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그냥 이해해. N개의 프로세스는 all 모두가 competing to use some shared data, 공유되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어. Each process has a code segment. 각 프로세스는 텍스트, 데이터, 코드, DSS, 스택 이렇게 구성이 되지. 그래서 그 프로세스마다 코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코드 세그먼트가 있고, 이거 3, 코드 세그먼트가 전부는 아니고 코드 세그먼트 안에 일부가 크리티컬 섹션이 들어있지. 그치? 그 크리티컬 섹션이 들어있고, 아까 내가 그림 이렇게 그렸듯이 In which the shared data is accessed. 이 크리티컬 섹션 내에서 shared data가 이제 비로소 액세스가 되는 것이다. 크리티컬 섹션 공유 데이터이기 때문에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공유 데이터가 아니면 크리티컬 섹션이 아니다. 절대로 자기 거 자기가 갖는 거거든. 프로블럼 여기서 프로블럼이 문관이 ensure that when one process is executing in its critical section, 한 프로세스가 그 critical section 내에서 그 공유 변수를 액세스하고 잘 적에 no other process is allowed to execute in its critical section. 다른 어떤 프로세스도 이 critical section 내에서 그 공유 변수를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얘기야. 됐니?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반복이 다 정리했다. 자, 그래서 현재 이거 중요한 얘기, 이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적으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전,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 진행은 무조건 돼야 되고, 진행이 안 되면 이게 데드락이 걸리거든. 프로그레스가 무조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운디드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이 한시적이어야 된다고. 기다리는 시간이 무한히 길어지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그게 바운디드 웨이팅이란 말이 한편으로는 프로그레스와 뭐 비슷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거 다 했다, 그치? 엔트리 섹션 요거 알고리즘 1, 2 알고리즘 1과 2에서 뭘 해결하셨니? 뮤추얼리 익스클루전 프로블럼을 해결을 했는데 뭘 못했어? 프로그레스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뮤추얼리 익스클루전 문제만 해결되면 이게 상호 배타적이어서 두 친구가 있는데 평생 말 안 하고 사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어느 정도 싸우다가도 말 안 하고 하루 이틀 있으면은 화해가 되고 풀어져야 되잖아. 그게 프로그레스인데 이 알고리즘 1과 2번에서는 그 프로그레스가 없어서 좋은 알고리즘이 못 된다. 그래서 알고리즘 3에서 여기에서 그 프로그레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 응? 그래, 플래그와 턴이란 변수를 둬서 내가 먼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지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표시만 하고 상대를 먼저 넣어주는 거가 프로그레스에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 기억나? 그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알고리즘 1번과 2번에서는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그냥 들어갔어. 들어갔기 때문에 상대가 바운디드 웨이팅이 되든 안 되든 난 관심 없었거든. 그리고 상대가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있을지 없을지는 나의 관심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 알고리즘 3번에서는 비로소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상대가 혹시 여기에 들어오고 싶으면 상대를 먼저 집어넣어 준 거야. 그렇게 함으로 해서 프로그레스와 바운디드 웨이팅을 해결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할까. 자, 오늘 이제 베이커리 알고리즘 한다. 베이커리 알고리즘이 이게 한국에서는 은행 뱅커 알고리즘이라고 이런 걸 바꿔야 될 거 아닌데, 은행 가면 좀 이렇게 번호표를 뽑잖아. 번호표 뽑는 알고리즘이야. 근데 말처럼 이렇게 은행에 가서 우리가 그 번호표 뽑으면 번호표 뽑는 순서대로 이걸 은행 업무를 하고 집에 가지,
그거가 말이 쉬운데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표시를 하면 조금 복잡하게 본다. 그렇지만 실제 복잡하지 않는데 잘 봐. 자, 여기에서 앞에는 알고리즘 1, 2, 3번에서는 두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크리티컬 섹션을 처리하는 데 문제였어. 근데 이제 뭐 세상 일이란 게 크리티컬 섹션 하나에 두 개의 프로세스가 관여하라는 부분은 없잖아. N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하나의 크리티컬 섹션을 액세스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번호표 뽑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 얘기야. 됐지?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for N processes 듣고 첫째, before entering into critical section 그 자기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processes 각각의 프로세스는 received 하기를 a number 한 숫자를 분류를 받아 숫자 번호표 하나를 분류를 받는다고. 그리고 나서 hold of the smallest number 가장 작은 숫자를 홀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enters 하기를 the critical section 안에 들어간다고. If process is pi and pj pi와 pj 프로세스가 receives the same number 똑같은 번호표를 혹시나 받는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뭐 재수 없이 번호표 발급하는 놈이 고장이 나서 똑같은 번호를 줬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경우에는 if i가 j보다 작다면 똑같은 번호표를 받았다면은 pib가 작은 놈이 번호를 더 작은 놈으로 취급하자고 얘기다. i가 j보다 더 작다면 then pi is served first. pi가 먼저 서빙이 되고 otherwise, else면 pj is served first. 이게 그 pj가 더 크다, 더 작다면 pj가 먼저 서빙이 된다는 뜻이지. 그치? 이 priority나 scheduling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건 오직 요 알고리즘만에 대한 얘기야. 은행 그 그룹 번호표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버링 스킴. 이 번호표 발급하는 넘버링 스킴은 always 항상 generate the numbers 숫자를 generation 하는데 in increasing order 숫자가 증가하는 순번으로 번호를 발급한다고. increasing order of enumeration이죠. 그치? enumeration에 숫자를 증가하는 쪽으로 계속 발급한다. 그래서 1, 2, 3, 3, 3, 5, 4, 5, 6, 이렇게.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진 않는다. 됐지? 이게 기본 배경이고, 이렇게 했을 적에, 이제 노테이션이 보면, 이렇게 작거나 같다는 짝대기 3개가 나오는 의미는, 이게 렉시 코어그래피컬 오더. 로 해서 티켓 번호를 먼저 따지고 앞에 이렇게 했지? 번호표 번호를 먼저 따지고 번호표 번호가 똑같을 경우에 프로세스 아이디 번호를 또 후순위로 따져준다. i와 j가 pi, pj가 두 개 돌았을 적에 그 pid가 작은 거를 먼저 돌려주겠다. 예를 들어서 a, b 괄호소 위에 있고 비슷하게 그지? 여기에 괄호가 있다. 이렇게. AB가 괄호 열고 CD보다 더 작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앞에 A가 B보다 A가 C보다 작을 경우는 이게 되고 혹시 A와 C가 똑같은 경우에 A와 C가 앞에 티켓 넘버지 그지? 티켓 번호가 더 작으면 당연히 A가 작은 기본. 혹시 티켓 번호가 똑같을 경우에 B와 D는 프로세스 ID잖아. 프로세스 ID가 더 작은 그걸 먼저 택한다 이런 뜻이다. 별 의미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노테이션으로 max를 하고 괄호 열고 A0부터 AN-1 is a number라고 했을 적에 이 number K such that K가 AI보다 크거나 같다 for i equal i equal 이게 i
마이너스가 아니고 i 이퀄 이게 i 이퀄 또 0 또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했을 적에 맥스의 A0라는 것은 어떤 K값이 있는데 이 K값이 A0부터 AN-1까지보다 더 큰 K가 있으면 그 값이 맥스다고 그래서 이 수학적인 표현으로 하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다 그냥 맥스 요거라는 적은 이 안에서 제일 큰 숫자를 맥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그게 끝이야 그치? 자, 이게 노테이션이고 두 번째 쉐더 데이터는 여기에서 불리언으로 수징이라는 변수가 있어 수징이라는 변수가 n개가 있다 이건 불리언 타입을 갖고 그 다음에 넘버란 그 array는 또 인티저 값을 가져 다 이거를 그치? 이런 두 개의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데 아, 또 두 개는 initialized도 얘는 false로 전부 초기화되고 얘는 전부 다 0으로 초기화가 됐어 이제 시작이다 졸지 말고 잘 봐 그래서 데이터 알고리즘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거야 2부터 y까지지 이 우리 교수님이 아주 별나대야 요 노테이션을 쓴다. Y라고 이렇게 치는데 보통은 이렇게 밖에 쳐도 되고 이게 만큼보다 늦다 그지? 만큼 공안이 변장 도는 거야. 그 다음에 요 for loop가 요 중간에 안에 inner loop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Choosing I 이게 뭐하냐면 I 번째 프로세스가 이걸 수행하는 거야. i 값을 요게 불리언이었지 초기값을 true로 세팅을 했어 그리고 number가 integer 값이었지 integer 값을 이 max number의 0부터 끝까지 가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하나 고르고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값을 number i에 집어넣으라는 뜻이다 됐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급된 번호표 중에서 이 number가 번호표거든 지금 내가 은행에서 발급된 번호표 중에서 제일 큰 번호보다 더 1을 더한 숫자를 새로 번호로 발급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이렇게 기계 있잖아 걔가 하는 일이 얘야 이 알고리즘 그 저 번호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가 이 알고리즘이라고 맞지? 다시 말 그 다음에 추징은 이게 불리언인데 오케이 내가 이제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거를 false로 만들어 놓고 들어간다 여기서 루프 굉장히 보는데 여기가 뭘 도는지 좀 생각해봐 이거 뭘 찾아내니? j는 temporary 저 local 변수로 j를 0부터 끝까지 돌리는데 추징이 true 값이 있는지 무슨 뜻이야? 누군가가 자기가 이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애가 있는지 true가 있으면 뭐하니?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야. 땡땡이지? 널 스테이트먼트다, 그지? 네. 이게 그냥 와일이 뱅뱅 돌고 있을 거 아니야. 뭔 뜻이야? 나 말고 누군가가 이 은행에서 서빙을 하고 있으면,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하고 있으면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마루프를 뱅뱅 돌고 기다린다고. 그게 남이 없으면, 그 다음 내려온다. 와일? 넘버 j가 여기에서 변수 변경 도는 의미의 숫자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넘버 i jj가 넘버 ii보다 더 작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작은 번호표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군가가 있으면 또 뭐하니? y 끝에 또 땡땡 차지? null statement가 도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작은 번호표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이 빵집에 있으면 은행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지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을 하고 이 사실 요거 한 줄 수행하려고 이만큼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번호표 발급 받고 오래 기다렸던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크리티컬 섹션 이거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걸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번호표를
용으로 세팅하고 빨리 나온다고. 나머지 리메이드 섹션, 크리틱 섹션 아닌 부분을 수행을 하고 끝납니다. 이해했어? 졸던 친구 내가 시켜볼까? 응? 자수하면 안 시킨다. 안 시켰네? 저거 한 번만 더 설명했잖아. 뭐? 밑에 와야 되는 거지. 와야? 네가 해봐. 아는 대로 해봐. 이름에는 다음에 절대 질문 안 한다. 여보! 네. 요거는 넘버 J잖아. 이 넘버 J는 그냥 이변, 로컬 변수에 따라서 쭉 따라가는 변수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번호표를 받고, 번호표를 받은 프로세스 중에서 이미의 프로세스가 0이 아니고, 적어도 번호표 발급 받은 애가 누군가가 있고, 이런 뜻이야. 나 말고. 그런 애가 누군가의 0이 아닙니까? 있다는 얘기, 몇 명이 있고, 걔와 I, J가 뭐니? I가 티켓 넘버지. J는 프로세스 ID지. 번호표를 갖고 그 프로세스 ID를 갖고 있는 애가 나보다 II가 나잖아. 내 티켓 번호와 내 프로세스 ID보다 더 작은 놈이 있으면, 그 뜻은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으면, 그런 뜻이다. 맞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넣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기다리는 거야. 맞지? 또 모르면 질문해. 그 다음 내가 너들한테 질문해. 아이 값이 안 들어가는 거. 아이 값이 안 들어가는 거. 아이 값이야. 아이 값은 자기야. 자기가 자기 번호가 아이 값이야. 이게 프로세스가 N개지. N개의 프로세스가 놀고 있다고. 하나의 크리티컬 섹션을 N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액세스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자기 번호가 0부터 N-1까지 숫자야. 우리 하나 있어. 너들은 3위를, 물을 안 먹였어. 이게 크리티컬 섹션이잖아. 너들 학번이 앞에서부터 1번부터 저기 80번까지 있단 말이야. 이걸 누가 먹일 거야? 그 얘기야. 너들 번호가 갖고 있지? 각각 자기 자리에 따라서 그 번호가 아예 번호 아이야. 제이는 로컬 변수야. 제이는 로컬 변수여서 아무런 의미 없고, 제이는 그냥 저기 포르루프도 돌려주기 한 방법이고, 그치? 걔 돌리기 위한 로컬 변수고, 그럼 질문 뭐 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넘버 아이가 X니까 거기다 큰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이는 그것보다 작은 걸 거예요. 아니지. 자. 잘 들어. 이 넘버가 이 프로그램이 다시 봐. 이 프로그램이 동시에 N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한다. 동시에 수행하는데 여기서 추진과 넘버가 공유 변수야. 됐니? 그래서 이렇게 80명이 동시에 이걸 쫙 수행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 넘버하고 추진이 공유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순간에 한 사람이 수행을 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있는 도균이가 딱 수행하면 이게 넘버가 지금 0이잖아. 초기값이 0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 중에서 이게 넘버가 0이 X지 0 플러스 1을 해서 이 중에 도균이 숫자가 1번이 될 거라고. 그치? 그 다음에 성균이냐? 임성균이는 도균이 따로 이어서 따로 들었어. 따로 그러면은 도균이 번호가 1번이지 1 플러스 저 끝에 1을 해서 2가 성균이 있게 된다고. 너들 이름이 왜 이렇게 비슷하냐? 도균이 성균이? 너는 무슨 균이냐? 이해했어?
학습 못했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번 볼 때요. 자기가 하나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기 고유 아이디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근데 좋아해서. 요거 요 아이는 자기 거니까. 요 J는 여기 로고 변수니까 이건 상관없는 두께의 변수거든. 그러니까 이 JJ는 이거는 루프를 돌면서 이미 발급된 것 중에서 나무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알끔 말 것 같아? 너 이해했니? 무슨 얘기죠? 왜? 제 추진을 왜 꺼지는 이거? 그 위에 어디? 이거? 예. 나는 추징은 폴스라는 거는 아까 폴스를 저기 초기값이 폴스였지. 이 추징은 여기서 트루를 하고 들어가 트루를 하고 원칫을 했잖아. 그 말은 내가 티켓을 뽑겠다는 의미야. 여기에 대해서 추징을 내가 트루를 하고 티켓을 뽑아서 내가 폴스를 했는 거지. 그 추징이랑은 어떻다고? 그러니까 추징은 누군가가 지금 다른 누군가가 티켓을 뽑아서 들고 있으면은 자기가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프로그레스잖아. 내가 양보하는 거거든. 추징이랑 변수는 그러면 넘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크리티컬 넘버가 크리티컬 섹션인가? 또 다른 크리티컬 섹션은 이놈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번호표를 뽑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네 질문이 내가 맥스 센스 하는 게 이게 크리티컬 섹션이니까 이놈을 막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두지 않았냐 그 질문이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의미가 번호표를 나 말고 누군가가 뽑아서 쥐고 있으면 그런 뜻이다. 번호표를 지금 뽑는 작업을 요 작업을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치? 어제 추징이 추루가 되는 기간이 여기서 추루로 만들고 요거를 수행하는 기간만 추루지. 그러니까 나 말고 내가 요거를 수행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지금 번호표를 뽑는 과정에 있으면 나는 기다리겠다는 얘기야. 걔가 뭐를 뽑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가장 지금 그다음에 뽑는 사람보다는 작으면은 네. 저거를 할 필요가 있어. 안전장치 같지 않아? 뭐 똑같은 숫자를 뽑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안전장치 같은데 옆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나? 어쨌든 이해됐지? 그래? 저 엔드 이게 넘버 앞에는 다 넘버 J 넘버 I 뒤에는 넘버 J 넘버 J 맞는 말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J는 얘잖아. 그러니까 모든 티켓의 티켓과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앞에 요거 정의했지? 앞페이지에서 저기 그 렉시코 그래픽컬 오더라고 해놨잖아. 여기에서 티켓 앞에 숫자는 티켓 보는 거 뒤에 거는 프로세스 아니야. 요 룰에 따라서 노테이션에서 그렇게 정의했는데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따로 보여. 그러면 프로세스 통해서 티켓 못 받을 수 있나요? 뭐?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게 누가 그러니까 JJ 아이가요. 모든 티켓에 대해서 프로 모든
모든 프로세스 이게 티켓 번호고 앞에 게 그지? 그 티켓 번호에 대한 프로세스 그거 혹시 같은 번호를 아까 333처럼 같은 번호를 여러 프로세스한테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아까 1, 2, 3, 3, 3 뭐 이렇게 예제라고 나갔지. 번호표 발급이 보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야. 누구? 지금 저 말은 다른 프로세스, 다른 스윙과 프로세스가 번호표를 갖고 있으면은 자기 차례가 되고 리셉션에 수행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굳이 그렇게 그게 앞에 알고리즘 3번에서도 비슷했지. 그러니까 내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오고 싶은 경우를 한번 옆에 들여다보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다른 애가 내가 들어가고 싶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오고 싶으면 내가 양보를 했단 말이야. 그게 알고리즘 3번이야. 그치? 왜 양보했니? 양보를 함으로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진행이 되거든. 그게 프로그레스야. 그 다음에 내가 양보함으로 해서 다른 그 프로세스가 바운드, 웨이팅 시간이, 대기 시간이 바운드, 한시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바운디드 웨이팅이라는 게. 근데 어차피 지금 현재 저거를 이제 자기 좌표 순서가 돼서 볼 프로세스는 티켓 넘버가 지금 이제 티켓을 발급하려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적을 텐데 기다리고 다른 티켓을 받는 걸 보거나 기다리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 그게 이제 이 와일 스테이트먼트에서 처리 되는 것이고 그렇지? 네가 질문한 게 이거 아니야? 예, 그걸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냐?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프로세스가 요 이제 추징이 추가 되는 순간이 딱 요 스테이트먼트 수행할 때밖에 없거든. 그렇지? 또 추 만들어놓고 욕하고 포스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번호표를 뽑는 순간에는 내가 좀 기다려주자 이랬던 뜻이잖아. 네. 그러니까 뽑는 순간에 내가 좀 기다려줄까 했는데 전부지 뭐 안 기다리면 뽑는 순간에 나보다 더 작은 숫자 뽑아버리면 뒤집어지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맞은 모양인데 됐니? 이제 질문하는 거 보니까 대충 다 이해한 것 같아. 조금이 오면 뒤에 가서 서서 장 깨자. 주변에 좋은 친구들 장 깨워. 새벽에 오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 이상하게 내가 다 어디서 강의하는 날이면 새벽 3시 반에 깨. 틀렸어. 너들이 고민되는 만큼 나도 고민되나 봐. 같이 고생하고 같이 힘든 거야.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공짜 없다. 노력하고 고생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거든. 이제 이렇게 고생하는 거를 즐겁게 생각해. 형님, 통문 안에 들어가는 제이는 0이라는 인덱스는 그냥 왜 생겼냐고? 0으로 부정이면 아니면 사실 프로세스 첫 번째 거를 가리킨다는 뜻이냐? 아니 뭐 지금 N 개의 프로세스가 인섹션에 동시에 들어온다는 가정이니까 N 개의 프로세스 다 뒤져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J는 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돌리는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J가 0, I가 0이라고 치면 첫 번째 프로세스가 바로 제일 빨리 실행이 돼서 포문으로 먼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J도 0이고 I도 0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와일문에서 시딩 I면 시딩 J보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빠져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대기를 하지 않고 그 빠져나가고 그 다음 아니 그 다음 수준으로 들어가잖아. 예. 두 번째 와일문으로 들어가면 저기서 II의 숫자가 0이 아니고 1이지. 예. 더하기 1을 위해서 두 번째 줄에서 1을 더해놨으니까 예. 1인데 JJ는 0이니까 넘버 JJ가 0인가? 아니겠다. 넘버 JJ도 1이겠다. 그치? 예.
아, 그러네. 그래서 바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두 번째 거를 전살 것도 어떻게냐. 그럼 나가면 되잖아. 자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이제 만약에 두 번째 프로세스를 또 생각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프로세스가 그 두 번째 관련에 있고 두 번째 프로세스가 넘버를 발급받은 시점이면은 아, 대충 말이 된다 이게? 포문이 한 번 더 안 되고 한번 보자. 제 친구 질문이 뭐냐면 내가 아이가 막 들어왔을 때 티켓을 하나 받았는데 저희가 발급받기 전이다 그 얘기지? 예. 그러면은 나만 들어왔어. 내가 번호표 1번을 받고 여기 들어왔어. 1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니까 추징도 예정과 저희가 추루도 아니야. 그럼 바로 이게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넘버 저희가 0이 아니야. 0이지. 저희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프로세스를 생각했을 때는 넘버 i가 위에서 발급 받았으니까 0이 아니니까 그거는 뭐 이제 맞는 값이고 그 다음 게 이제 요거가 그럼 우선 두 번째 나는 발급 받았어. 네. 나는 발급 받았는데 뒤에 두 번째 따로 들어오는 놈이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잖아. 0이지. 저희가 네. 0이니까 네. 이게 false니까 바로 나오네. 아니 랜드에서 둘 다 false면 true가 되니까. 어? 근데 둘 중에 하나만 false면 나오지. 네. 네. 얘가 false가 false니까 바로 나오니까. 왜 다른 애들 전부냐면은 이 폴룹 때문에 이 폴룹이 계속 뱅뱅 돌아가면서 얘를 바꾸면서 쭉 찾잖아. 네. 그 J1 I1 이런 식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남는다는 것만이 많이. 뭐 이게 옵티멀 알고리즘이 옵티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베이커리 알고리즘은 늘어난 데 가리키는 정도야. 됐니? 됐다. 이 정도 하고 지나가자야. 이거 같은 거 정리를 할 수는 없잖아. 자, 오늘 중요한 것들이 많다. 이게 짧게 시험 문제 잘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자,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test and modify인데 test and set이라는 명령어가 있어. 자, 지금 원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의 명령어가 하나의 명령어가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면 하나의 펑션이 아까 여기 내가 치웠지만 하나의 펑션은 여러 개의 스테이트먼트로 구성이 되지 그치? 근데 하나의 펑션을 아예 어타믹 펑션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그거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명령어 CPU 명령어 중에서 그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드웨어야. CPU 차원에서 이렇게 어타믹 명령어를 지원하는 게 있으면 이 코딩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 그 얘기지. 왜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 처리하려니까 너무 지저분하잖아. 앞에서 해보니까 그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예 CPU 명령어로 테스트 앤 셋이라는 명령어가 이게 어셈블리어다. 어셈블리어가 이런 게 하나가 있으면 아주 좋겠다. 그 얘기. 봐. 어떻게 써먹는지. Test and Modify 이게 뭐 Test and Set이나 Modify나 같은 얘기인데 The Content of a Word Atomically 한 워드의 내용물을 변수의 알맹이를 내 값을 바꾸는 거예요. 아토믹하게 이 함수 이름이야. 함수가 Test and Set이라는 놈인데 이게 불리언 값으로 argument를 하기시간 주소값을 누르고 들어가서 요만큼이거든. 요만큼의 함수가 하나의 명령을 하고 근데 리턴 값이 불리언이야. 잘 봐. 이게 되게 헷갈린다. 함수 이름은 요거는 하면 똑같고 이제 타깃 값을 물고 들어가는데 이제 타깃 값의 값을 rd란 불리언으로 세이브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게
됩니다. 이렇게 타깃을 true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rv로 리턴해. 어? 봐. 이게 물고 들어오는 요 값을 true로 바꾸고, 어? 이 리턴 값을, 리턴 값이 불이온인데, 리턴 값은 처음에 갖고 왔던 그 값을 리턴을 해. 그러니까, 여기 어떤 값을 주면, 이게 타깃이 불이온이니까, 이 값이 true일 때도 있고, false일 때도 있지. 예를 들어서 true를 집어넣어봐. true면, 이 true가 rv에 들어갔지, 리턴을 true로 한다고. 근데, 타깃도 true가 돼서 끝이 나. 다 true야. 그니까, 처음에 아규먼트 값으로 true를 집어넣으면은, 리턴 값도 true고, 그 내용물도 true로 바꾸죠. 그냥 가만히 있어. 바꾸는 게 아니라. 근데, 타깃이 false가 지금 들어가면, false가 들어가면, 요게 타깃이니까, 이게 rv고, 리턴 값이 요거니까, false가 리턴인데. 근데, false가 들어왔는데, 그 값은 실제로 true로 바꾸거든요. 이랬니? 그니까, 아규먼트가 true든 false든 그 값은 저 안에 콜이 되면 무조건 테스트 앤 셋, 테스트를 해보고 세팅을 true로 한다고. 근데 테스트 한 값은 리턴 값으로 받는단 말이야. 이걸 어디다 써먹으면 되냐, 뭐죠? 혹시 예스레온 친구 있어? 예스레온에서 이거 맞추면 내가 April입니다. 얼마나 참. 템테이션이 뭐라 그래. 이거 혹이냐? 한 방에 애플 99점 줄게.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예습해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프로젝트 하나도 안 하고 애플 준다. 로또야, 로또. 예습해와. 어? 가끔 내가 이렇게 끼워준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습을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겠어. 그 친구는 피 애플을 받아 강나도도. 그래서 미리 애플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야. 걔는 미리 애플을 줘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너들이 동의를 하게 돼. 없다. 자, 끝. 지나갔어. 자, 보자. 쉐어드 데이터로 락이라는 게 있는데 열쇠를 false로 boolean으로 전부 다 initialize 했어.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똥먹기다. 이제 자, process pi가 얘를 수행을 하는데 do 해서 그만큼 수행하는데 while test and set 하기를 log을 해요. log이 지금 false지. 이 test and set의 return 값이 뭐니? false지. 아무나 너 잘하고 내 말 안 보고 하나 맞아. false로 들어와서 얘 봐. false로 들어가서 앞에 test and set의 definition상 return 값이 false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값은 true로 바꿔놨어. 외부적으로 그게 어타믹하게 이루어진다고. 그치? 이제 true 값이 return이 되니까 false가 return이 되니까 뭐하니? 아, false니까 밖으로 나오지. critical section을 수행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자, critical section이 수행이 끝나면 락을 다시 false로 바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remainder section을 수행을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아니, 절묘해. 어? 누구 손 들어 봐. 어, 뭐라고? 하나를 그 동시에 소리하는 거를 하나를 자꾸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다른 폴스를 풀 때는 이제 아무 그냥 폴스일 때는 자신의 나지 자신만 일하게 하고 자신이 일하게 하면 다시 트루를 받고 나머지 맞다. 제 친구 알고 있다. 그지? 알고 있는데 막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락이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지. false면은 이게 리턴 값이 false잖아. 내가 얘가 false로 먹고 들어오면 자기가 먼저 테스트하고 set를 해버린다는 얘기야. 내가 락이라는 변수를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아무도 안 쓰면 자기가 세팅을 하고 자기가 그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false를 수행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프로세스 PJ가 들어왔다고 쳐봐. PJ가 들어오면 얘가 테스트를 false로 했는데 set를 true로 했지. 락이 이미 true라고. 그래서 다른 애가 보니까 락을 테스트 해보니까 true거든. true일 때는 return 값이 true지. set를 해도 또 true지. 얘가 true니까 얘는 PJ는 얘에서 변경이 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이게 아주 절묘한 거야. 그래서 남은 들어가고 다른 뒤따라 들어오는 애는 못 들어오게 만드는 기술이야. 그거를 test and set이란 거는 인텔 명령을 보면 데이터북보험이 있다. 어셈블리 시간에 그거를 봤던 책 있지. 거기 보면 이 명령어가 들어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래서 저걸 쓰면 critical section을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지? 끝이야. 근데 이런 명령어에 비슷한 놈이 두 개가 돼 있다. 야, 야, 대수야. 너 물 먹는 사이에 되게 중요한 거 보고 지나간다고 그러냐? 너 TV 봐. 하나가 돼 있는데 두 개가 돼 있나? 새로운 명령은 이제 스웹이라는 게 있거든. 스웹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개로 바꿔치기 한다는 뜻이야. 스웹이라는 명령은 리턴 값이 void야. 리턴 값이 없어요. 없는데 변수를 두 개를 받아. A를 받고 B를 받는데 두 개 값이 불리언 값이야. 불리언 값인데 A를 템프에 집어넣고 B를 A로 집어넣고 템프를 B로 집어넣는 이 두 개를 숫자 바꾸는 걸 너들 대학교 1학년 때 했지. C랭귀지 되게 공부했잖아. 근데 이거를 셋이라는 명령은 어타믹 액션으로 처리한다는 게 차이야. 어셈블리어로. 어셈블리어로 셋이라는 어셈블리어가 있거든. 거기에 아규먼트 두 개를 집어넣으면 두 개를 한 방에 쫙 바꿔버린다. 한 방에 바꾼다는 의미는 이 사이에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인터리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레이스 컨디션이 없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타믹 액션이라는 얘기고 그 두 개의 숫자를 두 개의 변수값을 순간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를 보자고. 이게 쉐더 데이터가 있는데 initialized false야. 초기값을 false로 세팅을 하고 boolean log이란 변수가 boolean으로 있고 waiting이라는 게 또 boolean으로 있어. 자, 근데 I 프로세스가 생각하는 코드에 이렇게 생겼는데 키 값이 true야. 초기를 true로 세팅하고 키가 true인 동안에는 요거를 swap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요만큼이 while 스테이트먼트다, 그치? 요거를 수행해. 잘 봐. 키가 내가 true로 세팅하고 키가 true지 지금 자기 금방 수행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락과 키를 뒤집으래. 세팅을 하래. 그러니까 봐. 락이 락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그런 저 변수다, 그지? 변수인데 내가 출을 한 것이 락에 들어가고 락에 있는 것이 키로 왔잖아. 그러고 나서 맞지? 하고 나서 또 홀로 와일이니까 또 홀로 와서 와일 루프를 다시 해봤더니 이번에 뭐니? 키 값이 아 저 소리 락 값이 키로 묻어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때 요 값이 추르더냐? 추르면 뭐니? 남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나 혼자 있는 거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아 소리 락이 초기값이 뭔데? 폴스지. 폴스이기 때문에 폴스가 이게 모두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게 추르가 아니니까 와일루프에 빠져나와서 크리티컬 세션을 수행한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락을 폴스로 또 초기값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됐니? 그래서 명령어, 어셈블리어 명령어 하나로 저렇게 크리티컬 섹션이 처리가 되는 것을 봤다. 이게 결론이다. 됐어? 질문 있니? 옆에 따라오고 있어? 설명 내줄까? 넌 문장사냐? 어? 테이블 위에 왜 물을 4개나 5개나 갖다 놓고.
글리면 자꾸 물만 보고 옵나? 질문이 저 선생님 추가로 더 필요한 사람. 보자. 확인 자살. 윤준아. 예. 누구냐?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해줘봐. 네가 잘 알고 있다는 걸 한번 친구들한테 하자는 거. 아까 플스로 처음에 충격을 하는데 아까 나비가 T가 처음에 트루로 충격하고 Y 들어갑니다. Y를 이렇게 트루니까 다시 맞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 Y 누나의 수업 라비가 T 거기까지 있다는 게 시행이 되는데 수업에서 라비 플스고 T가 트루니까 거기서 이제 수업 시작하게 해서 이제 그 와인으로 나와서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는데 거기서 바뀌었다 이제 락 값이 다시 플러스로 초기화되면서 이제 다시 다시 준아 네. PI가 있고 PJ가 거의 동시에 두 개 똑같이 수행한다고 가정한 거 해봐 누가 더 가는 거죠? PI만 있지 말고 PJ도 옆에 따라 있어 응? 동시에 두 개 들어간다고 PJ도 키를 true로 할 거지? 예. 그 다음에 while 키가 PJ, PI가 요거 수행할 때 PJ가 옆에 똑같은 걸 수행한다고 쳐. 키도 PJ 것도 true지. 예. PI가 이 swap을 수행할 때 PJ도 swap을 수행한다 해봐. 그럼 그게 어떻게 돼? 락이 뭔데 지금? 락이 풀수로 오케이, 그, 그, 잠깐만. 그러면 PJ가 조금 더 빨리 갔다고 쳐. 그러면 락이 뭔데? 피제가 반발짝 먼저 갔어. 그때, 스웻, 락, 콤마, 키 했을 때 뭐가 나올 것 같아? 제가 먼저 갔다고? 그래도, 글쎄, 나왔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PJ가 키 값을 true로 갖고 가서 swap을 지가 먼저 했단 말이야. 그러면 락이 true가 됐지. true가 됐는데, PI가 조금 늦게 swap을 하면, 키가 true를, 락도 true로 바꾼다고. 그치? 그러면은, 키가 true잖아. 그래서 while loop을 while loop을 돌아 빠져나와 빠져나와 아니야 키가 while loop은 키가 true면은 이걸 계속 보는 거야 그치? 언제 키가 true가 돼? 락이 true면 키가 true가 되지? 그러니까 pj가 조금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pj가 키가 이게 락이 true란 말이야 내 말 딱 오니? 그지? 이게 PI고 PJ도 옆에 하나가 더 돌아. 하나 더 도는데, 얘가 조금 먼저 스윙, 레이스 컨디션에서, 얘가 약간 먼저 오면, 얘가, J가 스윙을 먼저 스윙한다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I는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래? 진짜 기다리냐고. 봐봐. J가 이렇게 들어와서 스윙을 먼저 스윙을 했어요. 그럼 J가, 이 true 값을 갖고 들어와서 키에, J의 키가 true지. 그래서 락이 true가 됐다고. 이 swap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 sorry. 락이. 맞나? 그렇지. 락이 true가 됐지. true가 됐는데, J가 말이야. 그리고 키도 true가 됐잖아. 그래서 J가, 그렇게 해서, 락을, 요거, 스웸을 하고 나서, 크리티컬 J가 스웸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요 동안에, I가 보니까, 자기가 락을, 요걸 스웸을 하니까, 락이 출잖아, 지금. 그치? Yes, no. Yes. True,
추르니까 키가 추가 된다고. 자기 아이 키가 추가 됐지. 그래서 위로 올라왔더니 또 추르지. 추르니까 얘는 이걸 빠져나가지 못한단 말이야. 와일룸을 계속 수행하고 있지. 언제까지? J가 크리티컬 섹션 내에 있는 한, 이걸 바꿔주지 않는 한, I는 빨리 오고 크리티컬 섹션으로 못 내려오고 여기서 맹세 놓고 있단 말이야. 그게 키포인트야. 이거 다 끝났고, 이제 제일 늘릴 수 있는 세마포다. 세마포는, 이 주머니 속에 돌이 하나 들었다는 뜻이야. 주머니 속에 돌이 들었는데,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고 싶을 적에, 저 돌을 먼저 끄집어내는 사람이, 손에 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도록 허여를 한 거야. 그때, 돌을 내가 먼저 가서, 돌을 끄집어내서 내가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을 하면, 나보다 약간 뒤에 온 프로세스가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봐도 돌이 없지? 그럼 걔는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해. 아까 앞에 테스트 세션이나 수행이나 뭐 백클스 앨고리즘 골치 아프지? 그들 OS는 놀랍게도 돈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OS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서 지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플이 작게 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OS는 절대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것들은 그냥 가르치기 위한 거고 학자들이 더 좋은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애를 쓴 것이 세마포처럼 간단한 것만 위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고 보자. 싱크리게이션 툴 세마포는 하나의 싱크리게이션 툴 that does not require busy waiting. 앞에는 while loop을 자꾸 돌면서 웨이팅을 했었지. 그 웨이팅을 하는 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왜 웨이팅을 했니? 동시에 해결 액세스를 하려고 상대가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양보를 했단 말이지. 근데 웨이팅을 하고 있다는 거는 CPU 사이클을 쓰고 있고 그지? 아무 짓도 안 하면서 웨이팅하고 있는 거는 CPU를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건 나쁜 거야. 그래서 웨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웨이팅을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걸 만들었고 세마포 S는 인티저 variable이야. 하나의 정수값 변수인데 can only be accessed by two indivisible equations. 세마포는 두 개의 서로 두 개로 나눌 수 없는 indivisible이다. 분리할 수 없는 변 오퍼레이터로 나눈다. 첫째, 웨이트 단계 있고, 둘째, 시그널즈 단계 있다. 두 개가 항상 짝으로 다닌다. 이런 뜻이다. 웨이트 세마포를 P 세마포로 하기도 하고, 이게 뭐, 네덜란드의 피링크 사는 동네 말이야. 거기 말로는 웨이트가 P 뭔가 봐. 그래서 웨이트를 P라고 하고, P 세마포라고 하고, 시그널이 피딩크 말로는 V라, V 뭐라고 단어가 시작되나봐. 그래서 시그널을 V 세마포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P 세마포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while S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주머니 속에 돌이 없으면 1이 1이 아니면 이런 뜻이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두 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0보다 크면 S에서 마이너스를 하지. 주머니 속에 돌을 내가 하나 끄집어내라는 얘기. 돈을 끄집어내니까 S가 줄어들지. 이게 끝이야. 그래서 주머니 속에 돌이 없으면 노업해서 기다리고 슬립하고 여기서 노업은 비지 웨이팅이든 슬립하든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돌이 있으면 while loop를 빠져나왔지. 빠져나와서 S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다고 돈을 하나를 줄여서 줄여놓고 내가 그 돈을 가져온다고. 그 다음에 V 세마포 시그널은 반대로 내가 자금이 끝나면 돈을 반납하는 말이냐. 그래서 S가 플러스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어디다 써놓냐. 쉬어드 데이터에 세마포 뮤텍스라는 게 있어요. Mutual Exclusion의 약자다. 소리값으로 initially mutex는 1로 세팅이 됐고
TI, I 프로세스가 하는 일이 두, I 프로세스가 하는 일이 두 마디를 weight fixed mutex야. 이게 fixed 뭐 뭐지? mutual exclusion이라는 인티저 값에서 이게 주머니야. 주머니에 돈을 하나 끄집어냈다고. 끄집어내고서 내는 과정인데 요 안에 두 가지 스텝이 들어있었지. 첫 번째 주머니 속에 돈이 없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돈 끄집어내고 도는 거야. 그지?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을 하고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이 끝나면 시간을 하지. 그래서 돈을 만나러 간다고. 되게 간단해. 그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리티컬 섹션을 전후해서 피세마프로 들고 피세마프로 딱 라틴을 해놓으면 나머지 지가 알아서. 그래서 P 세마포, D 세마포로 소리. 나도 늦게 일어났다가 화요일 목요일 아침에 소리 나는 알람으로 바꿔놓다 보니까 됐지?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임플리멘트 하는데 세마포 이제 끝났다. 세마포를 이제 실제로 만드는 방법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define a semaphore as a record. 하나의 structure, 레코드가 structure인데 high-def structure로 세마포라는 놈이 안에 value야. 이게 돌이야. 그치? 돌이 몇 개가 다르느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process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 돌이 없어서 기다리는 놈 있지. 이게 그 디바이스 웨이팅 큐. 디바이스에 요 돌이 없으면 이 프로세스가 여기 웨이팅 큐에 와서 기다린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니? 어? 이게 뭐야? 맞다. 디바이스 슬립 큐지. 이 자는 애들 여기 지금 여기 다 메달을 오는 큐야. 이 중에서 얘가 디스크이고 얘가 힙이고 그지? 얘가 스피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마포라는 놈이 있다고. 세마포가 있어서 세마포가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고 싶은데 주머니 속에 돌이 없으면 여기 와서 슬립을 하잖아. 프로세스들이. 오케이? 그게 이 구조야. 프로세스에 대한 포인트란 말이야. 심하기를 two simple operation이 있어서 첫째 block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wake-up이 있는데 block은 suspend the process that invokes it. P-semaphore를 invoke를 했는데 호출을 했는데 그 돌이 없어서 suspend 되는 경우. 그 다음에 wake-up은 resume하기를 the execution of a blocked process B. 즉 이제 B-semaphore를 하면 돌을 반납을 하지. 돌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주머니 속에 돈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던 놈을 얘를 키워준다고. 교수님. 왜? 그 웨이트 할 때 슬립큐 말고 대기큐로 가야지 바로 다시 그 상대천도에서 이게 슬립이고 여기 러닝이고 이게 여기 슬립이고 여기 레디가 있고 여기 터미네이터가 있고 유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다 되지? 네, 레디 상태로 가야 되는 아니야. 이 러닝이잖아. 러닝에서 언제 이 가니?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 CPU 버스트에서 타임 퀀텀이 다 한 경우만 여기다고. 이거는 리소스가 없지. 세마포에 돌이라는 자원이 없단 말이야. 자원을 쥐가 쥐고 싶은데 자원이 없지. 없으면 슬립이 와서 여기에 달려야지. 그치? 프로세서가 돌다가 파일 IO를 하고 싶어. 파일 리드를 한다고. 그러면 디스크가 없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와서 매달린단 말이야. IO니까. 세마포도 IO야. 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돌이 없다고. 그치? 여기서 얘기가 하는 거는 CPU는 더 돌고 싶은데 없는 경우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만 저리 레디 들었다. IO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맞지?
하기로 했나? 아, 그래서 세마포를 이제 조금 더 나이스하게 임플리멘트하는 방법은 이게 웨이트 세마포, 이 세마포인데 세마포 아까 조금 전에 정의한 거 있지? 스트럭처 그것도 말고 그 세마포의 밸류를 하나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세마포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프로세스를 자기가 돈을 하나 끄집어냈는데 돈이 없으면 돈이 0보다 더 작다고 원래 1이거든 1인데 돈을 하나 끄집어내면 0이면 바로 나갈 텐데 0보다 작기 때문에 앞에서는 누군가 돈을 한번 끄집어내갔다는 소리야 앞에서 1을 1일 때 하나를 끄집어내갖고 내가 들어가서 또 끄집어내니까 마이너스 1이 됐지 그 경우야 그래서 이 경우는 add this process to S.L 그게 waiting queue지 지금 돌고 있는 친구들이 매달리는 데란 말이지 그러고 나서 이 자기는 블록되어야 되잖아 아니 아니면은 이제 돈 하나 끄집어내고 바로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지 그 다음에 시그널은 크리티컬 섹션이 종료가 되고 나서 돈을 반납하는 경우야 그 S 세마포에다가 value 값을 하나 인티지 값을 올리고 돈을 반납하니까 S 값이 반납을 했는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누군가가 돌이 없어서 이 slip tree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얘들을 깨우주라는 얘기야. remove processor P from S.L 그 세마포.link에다가 링크로부터 하나의 프로세스 P를 찾아서 본업을 리무브하고 본업을 깨우주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시나리오가 다 연결되지? 세마포를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세마포다. 앞에서 베이컬스 앨고리즘이나 셋이나 이런 거 잡을 쓰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잘 쓰지 않고 세마포는 무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세마포는 너희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Execute B 얘기해서 B를 수행을 하는데 BJ가 only after A executed PJ가 B를 수행을 하는데 이거를 딱 PI가 A를 수행하고 나서 얘를 꼭 수행했으면 좋겠다 순서방 프로그램을 짤 때 두 개의 스레드를 짜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럴 경우에 이걸 세마포를 이렇게 써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다 그게 싱크야 세마포 General Synchronization Tool이잖아 세마포를 일반적으로 동기를 맞추는데 동기 맞추는 하나의 요구로 써먹자 그런 얘기인데 PI가 이렇게 하고 A를 한 다음에 시그널을 여기에 넣고 PJ에다가 웨이트를 딱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돌을 끄집어내는 거지 얘가 이렇게 가다가 돌을 끄집어내면 얘가 A를 수용을 하고 돌을 집어넣지 그러니까 이게 쿵짝쿵짝 이렇게 박자가 맞아 들어간다고 하나라도 이게 안 맞으면은 돌이 없어서 얘가 돌을 안 주면 제가 돌을 못 끝내겠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짝쿵짝쿵이라고 해야 돼요. 쿵짝쿵짝이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항상 얘가 시그널을 먼저 하고 나서 여기 돌을 줘야지 저놈이 이 돌을 끄집어내고 얘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서 돌을 만나면 또 얘가 한 바퀴 돌아서 또 돌을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I 프로세스와 G 프로세스가 이렇게 박자가 맞아서 돌아가니까 항상 프로그램을 짜다가 B를 A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때 P, V 세마포를 써먹으면 아주 나이스하게 잘 된다 그런 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자, 됐다 지금까지 뭘 공부했냐면 크리티컬 섹션을 공부했는데 이제 또 조금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는 뭐냐면 크리티컬 섹션이 크리티컬 섹션이 뭐였니? 너무나 중요한 프로그램의 공유되는 영역이어서 우리
둘이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꼭 하나의 프로세스가 한순간에 하나만 들어가야 돼. 그게 크리티컬 섹션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크리티컬 섹션 영역은 상호 배타적 성격을 갖잖아. 그치? 내가 들어가면 네가 들어오지 말고, 네가 들어오면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요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잘못하면 대단하게 걸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영원히 서로 기다리다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데드락이야. 그리고 데드락이고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스타베이션, 아사가 배가 고파서 죽는 경우까지 간다는 얘기지, 프로세스가. 이게 되지? 그래서 데드락을 해보자. 데드락은 two or more processes,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are waiting indefinitely. 무한히 기다리는 거야. For an event, 하나의 이벤트를 indefinitely waiting 한 거야. That can be caused by only one of the waiting process. 하나의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가 누가 주냐면은 여기에 one of the waiting process. 그 기다리고 있는 놈 중에 하나가 딱 생성해낼 수 있는 이벤트를 무한히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놈 왜 기다리겠어? 지도 또 딴 걸 기다리는 거거든. 이해했어? 그래서 내 지난번에 얘기했지. 영어로 이런 데피니션을 넣어야 되는 게 그 멸치 똥도 버리지 않고 다 먹지. 요 단어, 요 문장 중에 버리기 다른 거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봐. 하나도 없다. 참 잘 세한 사람들이 이런 정의를 잘 내준다. 아주 깔끔하게. 또 뚫고 봐. 여기 아주 매력적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데드락인데 이제 S와 Q가 이 two semaphores 여기서 initialize to one 여기에 S라는 세마포와 있고 Q라는 세마포 두 개를 세마포로 쓴다. 세마포가 항상 하나만 쓰는 거 아니야. 여러 개를 동시에 쓰는데 P0가 있고 P1이 있는데 이렇게 됐다고 쳐. S, P0는 S를 해서 돈을 하나 끄집어내고 Q에서 돈을 하나 끄집어냈어. 근데 P1은 Q에서 돈을 하나 끄집어내고 그치? S에서 돈을 하나 끄집어내려고 그래. 근데 봐, 얘가 S에서 돈을 먼저 끄집어냈고 얘는 Q를 먼저 끄집어냈어. 성공했어. 그치? 그걸 딱 수행하려니까 얘가 돈을 끄집어내려니까 얘가 먼저 끄집어냈으니까 돈이 없지? 얘 기다리지? 얘는 자기가 돈을 하나 쥐고 이쪽 돈을 S 돈을 끄집어내려고 봤더니 이놈이 끄집어내가 그리고 돈이 없는 거야. 얘 기다리지? 무한히 서로 기다리는 거야. 이게 되더라고. 그치? 그러고 나서 나중에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 여기서 딱 걸려서 쟤도 여기서 딱 걸려서 이게 되더라고. 아주 고약한 경우 있지. 너들이 컴퓨터 갑자기 먹통되는 경우 있지? 막 패도 가만히 있지? 저 경우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데드락 처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왜냐면은 커널 안에 변수가 한두 개 되냐. 변수가 수십만 개거든. 수십만 개가 서로 내가 하나를 주고 네 것 내놔라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서 저걸 데드락 다 해결 못한다. 해결을 못하는데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뭔지 알아? 그게 스위치가 너들이 뭔지 알아? 타조가 뒤에 사자가 따라오면 어떡하니? 땅에 머리 툭 쳐갖고 가만히 있지? 서로 아주 마음의 병원을 찾는 거야. 닭도 부른다. 시골 학생들 있지. 닭을 싹 이렇게 뒤에 개가 따라가면은 그 대치 속에 머리 툭 쳐갖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개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오 죽지. 이 원시도 그렇게 한다. 이 크리티컬 섹션이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에이씨 데드락 걸리면 걸려라 그냥 산다 이런 심정으로 OS를 다 만들어. 그래서 가끔 죽는 거야. 진짜야. 농담 아니라. 그래서 그 오스위치 기법이 제일 좋은 거야. 너들도 좀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 남학생들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약품이 있으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 프로포즈보다 그 생긴 거지.
계속 괴롭히는 건 뭐라고 해야 돼? 스토킹까지 가지 말고, 그건 범죄야. 스토킹은 범죄고, 스토킹 직전에 상황까지 가서 직접적으로 다시는 알려. 스타베이션? 그건 뭐 정도 되지? Indefinite blocking. 블락이 무한히 지속되는 거고, The process may never be removed. 하나의 프로세스가 결코 이 대장 상태에서 리무브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From the semaphore queue, in which it's suspended. 세마포 큐에서 지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세마포 큐에서 기다렸잖아. 이거는 이제 여기서 돌이 반납이 돼서 얘가 빠져나와야지 다른 놈이 또 빠져나오는데, 이 전부 다 여기 줄이 매달려 있으면 그 프로세스가 대단하게 걸려서 꼼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PC를 아무리 패도 안 되니까 더 됐지만 여기 흩다쳐 파워 주름 패딸로 꽂으라고 OS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근데 이제 세마포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카운팅 세마포가 있고 둘째는 바이너리 세마포가 있는데, 바이너리 세마포가 더 쉽다. 주머니 속에 돌을 하나만 집어넣는 거야. 주머니 속에 돌이 하나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카운팅 세마포는 돌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치? 여기에 집어넣어서 하나 원래 있던 숫자가 아니면 다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세마포를 바이너리 세마포, 바이너리 세마포는 뭐니? 주머니 속에 돌이 하나밖에 없는, 주머니 속에 돌이 하나밖에 없는 바이너리 세마포를 갖고 일반 세마포 돌이 여기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소리를 적어놨으니까 이거 봐. 이건 뭔 놈들이야? 그 사람 쓰지 마. 문제 자, 이제 세마포 끝났다. 왜 북한은 흐리가 나냐? 또, 야, 이거 오늘 다이밍 플러스까지 끝나야 되는데. 공부해볼래? 이해하지? 얼마나 안 하지? 자, 이제 연장 망치도 가졌고, 배치도 가졌고, 옷도 가졌어. 너들한테 도구를 여기에 같이 줬거든? 그거 갖고서 이 연장이 많다고 좋은 목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걸 갖고서 실제로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세 개를 만드는데, 첫 번째 만드는 가구가 Bounded Bubble Problem. 이 컨슈머 리포트, 컨슈머 프로듀서 거기 있고, 그 다음에 Readers and Writers Problem이라고 있어. 이거는 Multiple Read, Single Write야. 파일을 읽을 때는 항상 멀티플 리더 동시에, 그 파일을 읽어도 되는 건 동시에 여러 명이 읽어도 되지. 그렇지만 그 파일을 업데이트 하거나 쓸 때는 꼭 한 사람만 한 순간에 써야 되지. 그 싱글, 멀티플 리더 싱글 바이트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닝 플러스퍼 프로블럼이 나오는데, 다이닝 플러스퍼 얘기는 많이 들었지? 요즘 시간에 배웠나? 철학자 다스는 양반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양반들은 평생 두 가지 일만 해. 먹고 생각하고, 먹고 생각하고만 해. 근데 문제는 이 뒤에 그림 나오는데, 자기 앞에 접시가 있고 젓가락이 양쪽에 있는데 젓가락을 닦게만 놔둔 거야. 그래서 옆에 아저씨가 먹을 때는 내가 먹으면 안 돼. 내가 먹을 때는 옆에 두 아저씨가 못 먹는다고 젓가락을 잡고 먹어야 되니까. 그게 다이닝 플러스 번가 프로블럼인데, 이게 크리티컬 섹션 문제거든. 세마포 문제고.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철학자가 무한히 생각하고 무한히 굶어 죽지 않게 하는 하고, 그게 다이닝 플러스 번데, 거의 해마다 내가 이걸 숙제를 했거든. 이게 어렵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이닝 플러스 번 프로블럼을 애니메이션으로 잘 그려놓은 게 있다. 이렇게 A가 먹고 B가 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밥을 식사를 영감님도 잘 하시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예습 좀 해본다. 그래서 다음 주에 Bounded Bubble Problem
컴퓨터 화이트요. 이거 다 한다. 얘기 있지? 다음 주에 요거 하고 다음 주 관계 내보래. 아, 우리는 문제 없어, 그지?